이게 제가 7시에 한다고 해놓고 3분 늦어가지고. 그러면 한 이게 켜지는데 요것도 있어야 된다. 이게 켜지는데 한 1분? 지금 보이네요. 이게 지금 이제 전송이 되는 거고. 네. 자, 안녕하세요. 지금 막 들어오고 계신데. 네. 여러분들은 뭐 친숙하시죠? 네, 너무 친숙하시고 이게 사실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교수님을 한번 모셔서 이 특강을 한번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예. 그 제가 그 말 듣고 여러 군데 나가 봤는데 예. 뭐 조회수 별로 안 나오던데. 같은 사람이 10번씩 치는 거 아닌가? 아니. 아, 그래서 지금 되게 그 조심스러웠어요 처음에. 그 굉장히 바쁘신데. 아니요. 뭐 저야 불러주시면 영광이죠. 이제 그 삼국지 강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또 삼국지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나 뭐 아니면 또 전쟁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 징기스칸 게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네, 뭐 네. 수부타이 막 뭐 회전이나 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나폴레옹이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얘기 막 주워서 보면은 또 재밌더라고요. 그냥 뭐 그런 게 더 재밌죠 원래. 근데 그런 좀 약간 뻥튀기가 좀 아니 요즘은 그 뭐지 그런 예. 전략 게임들이 되게 정밀하게 만들어요. 물론 게임은 게임이기 때문에 예. 게임적 그, 허용이 있지만 예, 허용이 있지만은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속된 말로 뻥을 쳐도 예. 진실에 알고 진실을 연구하고 치는 뻥이 훨씬 더 진짜 같아요. 그 이제 그림도 이제 데포르메. 네. 네. 알고 뼈 위치 알고 줄이는 거랑 그럼요. 그냥 모르고 줄이는 거랑 그 사기꾼들이 자기 말에 걸리잖아요. 대부분 막 하다 보면 그럼 왜 자기 말에 걸리냐면 우리 생각에는 저렇게 머리 좋은 애들이 자기 들통날 말을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하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사실처럼 얘기하는 사기꾼들은 예. 자기가 겪은 일,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기반으로 살짝 고쳐서 해요. 그래야 진짜 같거든요. 예. 연기도 잘 되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들통나는 거야. 자기도 하다 보면 못 멈추나 봐요. 그렇죠. 사기꾼들이. 못 멈추고. 그리고 어디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 아, 내가 애인이 첫사랑이 누구였다 그랬는데 예. 뭐 누구 얘기를 자기 첫사랑인 것처럼 섞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래서 들통이 나는데 근데 이게 또 어쩔 수가 없는 게 자기가 성공하려면 이때는 진짜처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그 무슨 영화더라? 갑자기 제목이 생각났는데 그 엄청 유명한 영화. 거짓말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얘가 그 유명한 얘기 케빈 스테이시 나오는 그 유명한 영화 뭐지 그거? 케빈 스테이시 아세요? 악마의 열매를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죠? 이거? 아니 그 유주얼 서스펙트. 저 놀랍게도 유주얼 서스펙트 안 봤어요. 아 그래요? 네. 하여간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범인이 형사 앞에서 다 자기가 범인인데 남들이 죽인 것 한 것처럼 이제 지어내서 갔어 소리를. 네. 그리고 얘는 완전히 넘어갔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커피 먹으면서 보내고 딱 봤더니. 네. 자기 뒤에 있는 이게 붙여놓은 단어들 예. 보니까 그거를 보고 지어낸 거야 사람 이름 즉흥적으로 근데 어떤 즉흥적인 것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은 되게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리얼리티가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이럴 게임이 그 게임이 전쟁 게임이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연구를 많이 하는데 다만 어쨌든 진짜는 영화 다 얘기하면. 카이저 나오고 저게 엄청나게 기억도 잘해요. 되게 민감한 게 그 스포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 전륜발이라던가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막 뒤집어져요. 근데 그 영화는 뭐 이제 벌써 수십 년 됐으니까 뭐 스포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스포하지 마세요를 즐기는 거야. 이 말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스포하지 마세요 하면서 즐기는 거야. 저거 봐. 전륜발이가 범인. 야 대단하다. 하여간 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맞다 소개를 안 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임종환입니다. 예. 제가 원래 전쟁사 전공자는 아니에요. 제가 역사 전공자지. 그냥 역사. 더 역사 넓은 전공자. 예.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군제사를 그것도 원래 전공이 아니었는데 군제사 하다가 전쟁사 하다가 그 토크멘터리 전쟁사 할 때 이거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었어요. 도쿠멘터리 건대사가 국방공무원이니까 예. 그냥 병사들 대상으로 이렇게 그냥 하는 건가 보다 해서 예.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예. 사건이 그렇게 된 거예요. 채팅창 전쟁 광인 줄 아셨어요. 전쟁 광인 줄 아셨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가끔 저런 흉악한 분들이 계세요. 전에 제 후배가 터전사 할 때 좀 이렇게 예. 유명해지니까 오더니 굉장히 몇십 년 동안 알고 지내던 후배가 예. 형님은 어떻게든 전쟁광이 되셨어요. 그러더니 굉장히 무례한 말인데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하고는 자기도 놀란 거죠. 아차한 거죠. 자기도 놀란 거.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전쟁을 왜 이렇게 하게 됐냐는 말하고 나니까 놀래가지고 전쟁 어떻게 공부하게 됐냐. 형님 아니면 되지 않아요. 그렇더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선 뭐 그런 전쟁이나 뭐 이런 조선 역사나 이런 걸 공부하시다가 하게 된 게 순전히 프로그램 때문에 하게 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조선시대 원래 제가 역사가 국가체제 전공이니까 예. 요즘 말로 정도전 개혁 이런 거 대논문 주제가 원래 정도전 예. 정몽조 정도전 경국대전 체제였어요. 그런데 예. 고려 말에서 조선의 얼굴인 우리가 개혁을 할 때 가장 예. 중요했던 게 고려시대의 전쟁 예. 100년 넘게 전쟁을 하면서 겪었던 것들이 이제 개혁의 근거가 된 거죠. 그런데 예. 요거를 우리 역사는 그때가 좀 군사정권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전쟁이나 군대가 사람들이 뭘 개혁하게 했다는 말하기가 싫으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증거는 없어. 예. 아무도 그렇게 안 써놨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얘기는 많이 빼고 예. 예를 들면 뭐 성리학을 공부했더니 아 이거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 이래서 개혁했다라는 식의 설명이 비중이 훨씬 높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설명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비중이 좀 높았다는 비중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도 알지만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해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없죠. 그러면 다 공부했으면 면류 갔죠. 그렇게 다 하다가, 자기 관리 잘하면 하다가 뭐 시험에 한번 떨어져 보거나 옆에 누구는 이렇게 취직해서 벤츠 몰고 나타나고 그랬을 때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왜 안 했을까를 생각하지. 그렇죠. 뭐 그래도 잘 안 해. 근데 어쨌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충격을 받았을 때 바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지. 야 우리가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이래갖고 만든 사람이 어디 있어. 전쟁 나고 나라 뒤집어지고 이러다 다 죽겠다 싶으니까 이것도 개혁하고 저것도 개혁하고 하는 거죠. 사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올 때에 굉장히 많은 개혁을 했어요. 우리 현대사에서도 그런 거 못해요. 가정우레준칙 한다고 했다가 몇십 년 하나 되돌아갔잖아요. 근데 걔들 결혼제도까지 바꿨잖아. 그전에는 어떻게 바뀌었어? 고려시대는 정식 부인을 두 명, 세 명, 네 명 둘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말고 정식 부인. 지금 이슬람에서 왜 부인을 네 명까지 둔다 하듯이 정식 부인을 여러 명 둘 수 있었는데 몇 명까지 가능했나요? 그건 제한이 없더라고요. 100명. 근데 100명 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뭐 능력만 있으시다면 뭐 제한은 없는데 제한은 아무튼 네, 그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정치적 혼란이 난다. 이건 안 된다. 한 명만 둬라. 한 명만 둬라. 그런데 전에 결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몇 년 이후에 결혼한 사람 다 이혼해라. 한 명만 둬라. 이런 식으로까지 했어요. 이미 결혼했는데 이혼하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제도가 정착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럼 있는 거 앞으로 새로 결혼한 사람부터 그러자 그러면 원래 개혁이 그러면 안 돼 있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혼해라까지 해서 심지어는 명문가잖아. 명문가 사람들은 한 명은 공주랑 결혼하고 한 명은 뭐 영의정 따라 결혼. 뭐 그쯤 되나. 다 연결을 해놨는데. 결혼을 했어 이미. 한 명만 어떻게 골라? 하라는 거야. 그러니 이건 공주랑 이혼했다가 왕한테 죽을 거 같고. 그렇다고 이 부인도 명문 대가집 딸인데 이걸 이혼을 하라고 해서 강제로 이혼을 시켰고. 그리고 그 뭐냐 이런 저게 이런 거 말고 인간적으로 부인이 둘 셋씩 있다고 해도 다 정이 있고 그게 다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강제 이혼을 해. 근데 이런 거를 개혁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했어요. 아마 요즘도 못할 걸 이런 거. 그럼 왜 그렇게 하냐면 그만큼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야 이제 내 살을 잘라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 개혁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 주장한 사람은 먼저 이혼했나요? 그건 모르죠. 모르죠. 근데 그런 얘기 했던 사람도 길거리에서 한 번 몇 번 몇 명 죽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부인한테 맞았을 거예요.
아무튼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우리가 요즘 역사를 너무 좀 너무 이렇게 냉정하게 가르쳐서 아 이게 역 보면 법이 이게 더 좋은데 이걸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으로 칼질을 해야 되는데 물론 맞아요 이게 더 좋은 법이겠죠. 그런데 실제 생활하면서 뭐 돈이냐고 이혼도 해라 뭐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인간이 되냐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개혁을 할 그 정도 하는데도 사실은 엄청난 충격과 자기 경험 없이는 이게 못한다고요. 그것이 고려시 100년 14세기의 100년간의 전쟁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 전쟁과 군사사를 이해하기 전에는 조선의 개혁을 이해할 수 없다. 이래서 시작한 건데 어떡하다가 하여간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사우디 같은 데는 일부 다처제가 지금 아직도 그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뭐 폐단이 없나 봐요? 아니 있어요. 거기도 그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 이집트나 어디는 최근에 법이 어떻게 되냐면 한 집에서 네. 사우디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제 파키스탄, 이집트 요즘 이게 사우디도 그럴 것 같은데 좀 약간은 개화된 나라에서는 네. 옛날처럼 한 집에 네 명씩 두고 이거는 못하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정식 예를 들면 간단히 말 아파트 한 채씩 줘야 돼. 아... 그러니까 이제 금지는 안 하는데 네. 부인을 두려면 다 독립 살림을 만들어줘라. 아... 근데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별로. 좋게 말하면은 줄어드는 거죠. 네. 근데 나쁘게 말하면 돈 있는 사람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게 참 좀 묘한 게 있어. 예. 이 법이 과연 부자들만 이렇게 둘셋 두려고 만든 법이겠느냐 예. 아니면 서서히 없애려고 만든 법이겠느냐. 아... 내가 만났던 분은 굉장히 부자분이었는데 예. 그분은 이건 없애려고 만든 법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네, 어... 왜냐하면 그분은 그 뭐라 했더라. 직원이 300명 있는 식당이 한 4개 있는 사람. 그럼 1200명이네요. 뭐 직원이 내가 뭐 뭐 한 뭐 두세 개 있다고 사진을 보여 주는데 예. 그 다 거기서 제일 큰 거래. 근데 이분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그러면 당신은 뭐 이렇게 두세 명 둘 수 있지 않냐? 예. 자기가 잘 사니까 부인을 두면 부인한테 잘해 줘야겠지. 예. 아파트도 이런 거 사 줘야겠죠. 예. 그럼 둘째 셋째 부인은 그러니까 예. 결국 돈 많이 든 건 마찬가지라는 거야. 예. 예를 들면 이원에서 재산을 반으로 나눠야 된다 그러면 예. 반 나가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부인을 많이 두면 부담되긴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자기는 이제 그렇죠. 이거는 없애지려고 이 제도를 서서히 없애냐는 약정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어떤 면을 볼 예. 때에 어떤 특정한 면만 보고 야 저거는 이런 법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실제 사회가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뭐랄까 하여간 그 주변 그걸 다 그렇죠. 봐야지 봐야 이해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혹시 그 직원 1200명 있는 그분은 베스트 프렌드인가요? 베스트 프렌드는 아닌가요? 전에 갔다가 네. 저기 답사 해외 갔다가 만난 양반이었는데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그분 놀러 오라고 그랬어. 놀러 오라고. 예. 근데 그 나라에 가려면 비행기를 세 번 갈아타고 저기 한 20여 시간 가야 돼. 가기가 좀 힘들 접근성이 좀 떨어지네요. 근데 그 돌아와서 사진 주고 지금은 연락 끊어졌어요. 네. 한두 번만 연락했었는데 올겨울엔 노르웨이로 간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못 가겠다. 네. 그랬더니 자기 올겨울엔 가족 휴가로 노르웨이로 간다고. 노르웨이 딴 데서 만나자 식으로 얘기하다. 굉장히 그 좋은데요? 근데 그분도 부인 한 명이에요. 그렇구나. 둘 못 둔다고. 그리고 실제로 막 그 일부 다처제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양쪽 다. 네. 그리고 여자도 힘들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여성의 좀 낮으니까 네. 이게 케어가 되던데 네. 속된 말로 지금 부인 세 뜨면 세 배로 맞고 사는 거야. 거기도 만만치 않아. 옛날에 그 일부 다처제인 이유는 그 집안끼리 연결을 계속 하려고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닌데 여경을 이렇게 말렸는데 저도 듣다 보면 궁금한 게 계속 있으니까 자꾸 오늘 질문을 오늘 주제가 갑자기 전쟁 얘기가 아니라 결혼 얘기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세 가지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사실은 옛날에 이제 나라마다 다른데 여성들한테 상속권이 안 가는 나라들이 많아요. 땅 같은 걸 떼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속권이 안 가니까 예를 들면 취소원이라고 했잖아요. 형수가 죽으면 형수랑 결혼한다. 뭐. 근데 이게 진짜 부인으로 데리고 사는 경우도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요즘 말로는 복지죠. 재산권이 없으니까 그 집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이제 부인 결혼했다고 하고 이제 자녀들을 이제 키워주는 보살펴주는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또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옛날 사람들은 되게 가난하고 그리고 지금은 뭐라도 하잖아요. 뭐 알바라도 하고 60년대가 고생은 했지만 공장이라도 가고 옛날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없고 일꾼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거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밥만 먹을 수 있으면 그냥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라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비로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있는 이제 귀족들은 역시 결혼이라는 게 말씀하신 정치적 동맹을 맺어야 되니까 이걸 하는데 이게 왜 조선이 제한을 걸자 그랬냐면은 이게 막 하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요즘은 너무 복잡해지게 되고 맞아요. 이게 그 모든 비리의 온상이 돼요. 아. 만약에 모든 지배층들이 혼인으로 막 걸쳐서 전부 친인척이면 그쵸. 이젠 비리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의 그냥 뭉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군체가 되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렇게 추석 우리도 지금 추석 선물 같은 거지만 옛날에는 이런 선물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뭐 부인이 한 4명 있고 또 4명 하면은 속된 말로 다 친인척이잖아. 다 되죠. 그럼 내가 뭐 어디 하나 얻어 어떻게 뭐 뇌물로 뭐 하나 받았어. 다 줬어. 추석 선물로. 누구 안 주고 누구 안 줘? 다 줬어. 다 받았어. 그럼 나중에 이걸 처벌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못하죠. 못해요. 그렇게 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끊어라. 끊어라. 아, 이게 다 이게 전에 전후 사정을 또 들어보고 해야지 그렇게 그 행동했던 게 이해가 되고. 근데 이제 또 이제 어떤 객기를 잇는 그럼 다 죽이면 되잖아. 세상 그게 안 된다니까. 아, 맞아요. 그게 안 되죠.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지당하죠. 하려고 해도. 그 유명한 비그러의 모험이라고 공상과학 영화 중에 그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건데 하여간 거의 초창기 SF 소설이에요. 거기에 무슨 우주괴물하고 마주치는 게 있는 거야. 얘를 죽일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누가 죽이는 법 하나를 찾아냈어요. 무슨 무기를 10m 가까이 근접시켜서 쏘는 면이가 죽는 거예요. 정확히는 안 해. 대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미끼가 되기로 한 거지 사람들이. 몰켜 있으면 얘가 사람 잡아먹으러 오거든. 그럼 가까이 왔을 때 그걸 쏘자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그 무기를 여기 숨겨놓고 이제 자원자들이 여기 이제 먹이 미끼가 돼 있는데 얘들이 걔를 죽일 수도 없는데 이제 뭐야 권총 같은 거 무기를 달라고 그런 거. 왜냐면 아무리 미끼라도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그 좀 그렇잖아요. 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똑똑한 참모가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근데 이제 선장이 아 그래도 그럴 수가 있어 줬어요. 이따가 오니까 이제 얘가 오면 가까이 접근해서 쏘는 건데 얘는 이 총으로 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쏘려고 하는데 겁이 난 애가 그 포를 쏴버려요. 아, 포를 쏴요? 그 괴물을 쏘기로 돼 있었던 그 무기를 쏴버리는 거야.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할지. 만약에 충성스러운 집단이지만 왕은 이 모두를 숙청할 마음도 없는데 누가 사고를 쳤어. 그랬더니 관료들이 생각해 보니까 찔려서 막 우리들 다 죽게 생겼네. 급발진하죠. 그러면 그냥 왕 해치우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세상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만들어야 되니까 하여간 사람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 언제든지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고리를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혼인맥이라는 게 그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있군요. 그래서 이게 정치에다 역사를 볼 때 뒷면의 이야기가 무슨 우리가 모르는 이명 이야기 이런 게 무슨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겉모습과 속모 인간의 진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 주변에도 한 명 있거든요. 저기 앉아 계신 분 있는데 저희 회사에 제 회사에 다니는 이유가 제가 몰락하는 걸 제일 가까이서 보려고 지켜보고 싶어서 S좌석을 끄는 거예요. 아니 이제 R좌석이지. R좌석을 끄는 거예요. 우리 연구실에도 그런 분 계신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이 몰락하는 거를 구경하려고 어제 우리끼리 그런 농담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교수님이 오신 거는 테마가 있습니다. 네. 예.
전쟁사 오해와 진실 10가지 테마를 준비하셨는데요. 아직 한 테마도 들어가지 않았던 단연정. 이럴 줄 알고 10테마 다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솔직히 교수님 어디까지 좀 생각을 하셨을까요? 근데 뭐 들리는 소문에 여기 가면 이렇게 털리고 나온다 그래서 그냥 뭐 난 생각 안 하고 그냥 두 개도 할 수 있고 하나도 할 수 있고 이럴 거라고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아, 근데 그게 그 궤도라는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님이 그 자꾸 이상한 선례를 만들어서 뒤에 오시는 선생님들에게 자꾸 부담을 드리더라고요. 어제가 며칠 전에 라이브에서 여기 나간다고 했더니 뭐 갑자기 10시간 할지도 모르지. 아니 1시간 하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그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이게 뭐 1시간, 2시간 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님이 좀 과학자분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되게 뭐라고 해야지 시간 개념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올 때는 시작할 때는 약속한 대로 하겠다고 하고 끝날 때 보면 새벽 3시예요. 과학 그냥 과학자분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글쎄 시간은 과학인데. 그러지 말어. 내일 오십니다. 네, 그 과학자분 내일 아마 새벽 5시까지 하시겠구만. 근데 이제 요즘에 본인도 좀 힘든지 요즘은 그분이 좀 바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좀 힘든지. 아 그게 여기 나오시니까 바빠지셔서 여기 나오실 때 아니 원래 바쁘셨는데 이제 그게 그 생활이 누적되니까 좀 힘든지 좀 약간 시간을 좀 줄이더라고 조절을 하더라고. 저는 적당히 조절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쪼갰어 저기. 10개를 다 하려는 게 아니라 일부러 쪼개가지고 시간 되면 3번에서 끊든지 5번에서 끊든지 끊으려고 저도 잔머리를 썼어요. 아, 야,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제목만 적어놨죠. 네. 근데 제목이 되게 흥미로운 게 되게 많은데요. 마음에 드시는 거 먼저 하죠. 순서대로 순서는 제가 안 정했어요. 저는 이거 너무 흥미로워요. 모병제가 최고냐 부병제가 최고냐. 우리는 또 이제 징병 국가다 보니까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이 모병제, 부병제, 그러니까 부병제, 징병제라고 할게요. 이거 네. 조선시대 논쟁을 제가 쓰다 보니까 제가 부병제라고 썼는데 전에 토전사에서도 이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때 이제 댓글들을 보면 예를 들면 뭐 어떤 나라가 있는데 이게 용병에 치중했다가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용병제의 문제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댓글에서 갑자기 제가 모병제 반대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막 이제 흥분 아니까 이게 키워드의 뭐, 흥분이죠. 키워드. 그러니까 모병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는 좋은데 일단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병제 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당신 이거 지금 왜곡하는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말했던 분을 내가 탓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게 군대 문제는 민감하다 보니까 특히 모병제, 징병제 얘기는 오해가 제가 오늘 이게 템을 오해라고 한 것이 오해가 있어요. 그 기본적인 이게 좀 충격이겠지만 오해부터 말씀드리면 모병제라는 것이 나오면 징병제를 안 한다, 징병제가 없어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병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징병제가 없어질 것이다. 근데 그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럼 두 개 다 가나요? 어차피 두 개 다 가요. 그러니까 오진병제요? 그렇죠. 세팅의 문제예요. 세팅의 문제. 예를 들면 지금 미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징병제가 없어진 것처럼도 보이지만 모병으로 타는 군대니까 4개 사단 정도밖에 안 돼요. 군대가 너무 적어요. 그러면 미군은 왜 그러냐. 미군은 워낙 나라도 희한하게 이렇게 저기 태평양 대서양 가운데 있고 해군력이 뭐 이게 미군이 군사력이 뭐 전 세계랑 붙어도 이긴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데. 프랑스가 잡고 영국이 빡 때리면 안 돼요? 지금 전 세계 군사비에 숫자를 잊어버렸네. 절반 이상이 미군이에요. 전 세계 다 합친 거 얘보다 많아요. 우리 그 자랑스러운 K9 그 안 박히나요? 하여간 그쪽에 되면 이게 비용이 정말 껌값이야. 그리고 해군력으로 가면 이건 거의 막강한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항공모함을 다 합쳐도 미국 항공모함 함대를 못 이겨. 와, 그렇습니까? 한 척을 못 이긴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모함도 5세대, 4세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미국이 그게 몇 척이지? 니미츠 말고 레이건호 이런 걸 그 요즘 최신 항공모함급은 다른 나라에 엉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합쳐봤자 이 최신 항모 수준도 안 돼요. 그 정도로 달라요. 그러면 그 뭐 예를 들어
두테르테 필리핀 그 해군이 하나가 이제 살랑살랑해서 그 항공모함 하나 유인을 해서 빼낸다. 그러니까 택도 없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갖고 있는 항모 지금 그 뭐 최신 거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항모는 2차 대전 때 수준이라고. 이거 사실 나와봤자 상대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 미국을 침략하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살아서 바다를 건너갈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바다에서 이미 다 녹아서 도착하는 거죠. 땅이면 어떻게 인해전술라도 해보겠지만 바다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이 요즘 막 총동원 체제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이제 주방위군 체제 같은 건 있어요. 근데 물론 주방위군은 징병은 아니지, 아 징병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반징병제라고 할까? 그러니까 알바처럼 하는 모병제야. 순수 직업군이 아니고. 아, 알바. 그러니까 알바. 자기 직업이 있는데 자기 직업이 있는데 내가 이제 주방위군에 지원을 하면 1년에 며칠씩 훈련을 받고 여차해서 이제 병력이 필요하게 되면 동원된다는 전제 하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얘는 그럼 이제 월급이 두 개를 받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기업에서 아니 맨날 저기 일하랬더니 1년에 뭐 한 달은 군대 간다고 너 나가지만 잘라 이걸 못 하게 돼. 하면 기업이 큰일 나요. 보장을 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보장을 해 줘야 돼요. 그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대신에 걔들은 이제 뭐 벌써 다 나오잖아 저렇게 다 안 되니까. 그 뭐 주방이군 나오면 주유수당이 얼마인다 뭐 나보다 더 잘 외우고 계실 거야. 봉급이 얼마라는 거. 근데 그거를 안. 나라에서 보장해주면 기업체에서는 그 강제로 그 인력을 몇 퍼센트 정도는 그 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아니요 이제 뭐 그 사람이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못해 대 국가에 또 보상도 해줘요.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병력 수요가 있는데 보통 국가는 이 정도 제도 갖고도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아.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만약에 모병이라는 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어떤 전면전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 천하에 미국도 사계사단밖에 없다니까. 그럼 전쟁 나면 이번에 러시아도 30만 동원했는데 아무리 직업군인이라도 30만 명을 어떻게 당해. 그쵸. 그러니까 동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방위군도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60만 군대를 유지하려면 그렇게 월급 줘가지고는 나라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병제를 하자는 이유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무기가 첨단화가 되니까 옛날에 10명이 하던 것을 1명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전문화를 시키자는 거죠. 그리고 탱크 같은 게 워낙 비싸 말이지. 그러니까 전문화되는 것들을 이제 예, 이런 직업 전문인으로 만들자. 또 육성하는 뭐 비용이나 뭐 기간 그렇지, 그런 거는 너무 길어졌죠. 길어지고 100억짜리 무기를 달하는 사람이 3년 만에 제대하고 나가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며? 100억짜리 무기를 3년 만에 다룰 수나 있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50세까지 가야 되는 거고. 하지만 전면전이 벌어져서, 알려면 진짜 뭐 우리가 중국이나 소련이 하면 중국 같으면 뭐. 군대가 뭐 몇백만이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러면 총력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병까지 같이 징병을 해야 된다.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상황, 나라 상황 이런 데 따라 되게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총력전으로 미국에 들어갈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쟤들이 이제 우리 같은 예비군 제도 같은 건 없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이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이제 그런 징병제 같은 걸 하는 거고요.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40인데 이제 민방위가 거의 끝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쟁이 나면은 저는 그 전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누가 봐도 전쟁에 쓸 수 있는 자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찍 그 범위를 졸업시켜서 좁게 잡는 거예요? 그게 관리 문제도 있어요. 관리 문제도. 그러니까 그 결국 우리가 이 전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예를 들면 소련이나 중국 뭐 하고 러시아나 중국하고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뭐 인구가 군대 수에서 정말 몇십만 몇백만이 오잖아 그러면. 그러면 전군이 다 전 모든 사람이 싸워야 되는데 그럴 때는 결국 만들어진 조직과 월급 받는 조직과 그 다음에 민간에 있는 조직까지 다 같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국가의 운명은 그런 것 같아요. 계획을 할 때는 모든 국민을 다 동원해서 너를 여기 쓴다라는 계획은 할 수가 없어요.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걸 해버리면
결국 엉망이 돼 버려요. 예. 아니 나는 갑자기 뭐 할 수 있다고 생각 유명하시니까 네. 어디 가서 있던지 막 추격이 들어오는 거야. 나이 80이 될 때까지 네. 이번에 예비 훈련 나오세요 그러는데 네. 어떤 사람은 나 이제 신경통에서 움직이지 못해 하고 뭐 네. 집에 누워 있어. 네. 근데 신경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 다 할 수 없죠. 어, 그러다가 네. 뭐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야 실업을 해서 집에서 게임만 하고 산다. 네.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가 없잖아. 모르죠. 근데 이렇게 매일 방송하는 분이 제가 아파서 못 움직이고 당신 맨날 방송하잖아 이렇게 한데? 되니까 관리가 들어오는 거고 네. 저 사람은 관리가 안 되면 네. 불공평해지잖아요. 아... 그러면 관리 안 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제로의 신뢰성이 없어지게 되고 열심히 세금 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게 되면 국가의 이걸 권위 그런 권, 공신력이 다 떨어져 버려요. 아... 그러면 전쟁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라는 것도 단을 끝까지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 결국은 어느 정도는 그 자유 정신을 자유에 맞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러면은 만약에 전쟁 이제 우리나라가 뭐 전쟁을 해서 적군이 이제 우리나라를 막 계속 오면은 지금 상황이 만약에 안 좋아지면은 나이 허들을 이제 계속 올려서 이제 계속 받겠네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만약에 정말 우리가 감당 못할 예. 뭐 어느 옆 나라를 대면 기분이 나쁘니까 예. 외계인이 쳐들어온다고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다 싸워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싸움에 동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 그 나라의 운명을 정하는 것 같아요. 아.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보는 나라는 다 살아남은 나라잖아요. 예. 수많은 역사 중에 없어진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솔직히 아무리 훌륭한 나라라고 그래도 전쟁 났더니 모든 뭐 국민이 다 싸운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었겠어. 그쵸.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애들이 더 많은 게 정상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자기에게 떨어진 운명을 감당할 만큼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민족은 살아남은 거고 그거보다 도망간 사람은 안 살아남는 거죠. 이건 약간 선전적 발언이긴 하지만 그 러시아 2차 대전 때 러시아의 그 유명한 전쟁 영웅이 한 명 있는데 아마 그 사람도 우크라이나 그때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였으니까 예. 우크라이나 출신이었을 거예요. 내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예. 입대를 하겠다고 아버지한테 가서 입대를 저 자원에서 입대를 나라가 침략을 당했으니 예. 자원 입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아버지가 의외로 덤덤하게 예. 그래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됐어요.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아버지 예. 뭐 이러고 떠나는데 아버지가 그냥 말없이 따라오더래. 예. 그래서 전송하러 가는 줄 알았대요. 예. 근데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그 옛날에는 걸어가니까 그 징병소까지 가는 동안 아버지랑 걸어가는데 말없이 아들이 오만 생각이 다 났지. 예. 하여간 가서 갔어. 예. 그리고 이때 지원서를 쓰는데 그때까지도 아버지가 안 가더래. 예. 그래서 왜 안 가세요? 그러니까 나도 입대하려고. 아~ 아빠가 동기구나. 80난 아버님이 입대한다고 따라온 거야. 그래갖고 이제 징병소에서 안 받았대요. 아~ 전우가 될 뻔. 근데 그런 나라니까 사실 이긴 거야. 러시아 독소전쟁 때 사실 그렇구나. 스탈린이 한 말이 있어요. 사람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예, 예. 보통 나라는 그 정도면은 전쟁 끝나고 승리해도 쿠데타 나요. 이렇게 끔찍하게 병사를 갈아넣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그런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닌데 러시아는 그게 안 났어요. 왜 그럴까요? 말을 잘 듣더라고 그게 나라가 좀. 아,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런. 근데 좀 농업 국가들이 그런 게 좀 있어요. 아 경향이요. 예, 농업 국가들이 역시 자기 땅을 벗어나면 갈 데가 없고 뭐랄까 사회가 복잡하질 않잖아요. 사람 많아도 좀 농업 사회가 좀 순박하지 않 좋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어떤 모랄이 공통이 되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예. 모두의 농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 일어나야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치에 공감하는 거죠. 아. 거기다 대고 나같이 올빼미 생활하는 애들은 마을에 저 자식은 저거 그렇죠. 큰 인물이 못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21세기에 살면 아무도 요즘은 올빼미들이 다 다른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공통된 모랄과 공통된 가치관에 살기 때문에 단합이 잘 되고 어떤 좋게 말하면 단합이고 나쁘게 말하면 운명에 체념하는 거 그런 것도 좀 강하고 어쩔 수 없지 않았냐 뭐 이렇게 그렇게 그 하나의 뭐 거대한 그거에 그냥 순응하고 네 그래서 농업 국가들이 되게 이제 방어전에 강하죠. 국가의 어떤 조선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터키 같은 경우도 공격은 안 돼도 방어는 잘한다.
죽으려면 죽는다, 지킨다 뭐 이런 거. 좀 표현이 안 좋은데 죽으려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 민족과 가족을 위해서 내가 군인이 됐으면 이 순간에 충실하겠다. 엄청나게 이제 예,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금목기 운동도 그런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거요? 금목기 운동, IMF 때. 아, 나라가 망하네 만에. 약간 우리나라가 그 60년대 정확하네요, 국가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 그게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이해를 못하잖아요. 아니 왜 금을 왜 모아, 저거를 니네가 금을 왜 모아 그러는데. 이게 정신, 세상은 바뀌었어도 마인드가 그 전통에 있어갖고 국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도 그때 막 중딩이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이제 글로 보고 하니까 굉장히 자기 재산을 막 다 쑤셔 넣으면서까지 하는 게 참 이해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긴 대단해. 세계가 놀랬잖아. 네. 그러나 그런 방식은 이런 세상에 통하는 건 아니지. 좋은 방법은 아니지. 근데 그게 우리는 이제 아까는 농업사회 분위기가 있으니까 남들 다 일찍 일어났는데 저같이 밤에 안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들 화를 내고 넌 잘못했다고 얘기하게 되죠. 맞아. 그러니까 그때 금목이 할 때도 이건 아니지. 이걸 왜 우리가 모아 그러면 너는 매국노냐 이런 식의 이제 그게 이제 지금도 사실 근데 요즘에도 그런데 지금 금목이 하면 안 한다고들 하시는데 금목이 안 하지만 다른 걸 하면 똑같이 한다고 남들 할 때 안 하면 너는 왜 안 하니 지금 우리 지금도 우리도 그러잖아. 근데 몰래 다니면서 패는 거는 아직도 있어요. 그렇죠. 아직도 네.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할 때 안 하는 거를 이런 걸 잡는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금이라는 소재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래서 이것도 내가 역사에서 늘 강조하는 말인데 금목이 운동이 잘못된 거라는 거 하는 거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하나의 팩트일 뿐이지. 그 속에서 진짜 깨달음이라는 건 이렇게 어떤 일반화되고 집단화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분 그래 현명해지는 거죠. 금목이가 잘못됐다는 거 꼭 하나의 사실이고 우리 평생에 그게 또 오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똑똑해졌다고 그러는데 그건 똑똑해진 게 아니야. 그냥 하나의 사실을 아는 것 뿐이죠. 정말 똑똑해지려면 그런 부분이 없어져야죠.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잠깐 좀 먼 길을 다시 갔는데 다시 돌아오자면 그래서 모병제를 얘기할 때는 이제 내가 군대를 안 갈 수 있다 이런 네. 오해를 가지고 이제 모병제 논쟁을 하니까 논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근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게 반복되는데 조선시대는 이제 부병제라는 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부병제. 조선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징병제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또 징병제면 최고인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병제라면 돈이 들어. 국가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국가가 백성들한테 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돈을 감당할 수가 없다.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럼 뭐 정권을 내놓든지 국가를 포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다 대고 그런 얘기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모병제는 안 좋은 것이다. 부병제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선입견을 딱 걸고 들어가요. 근데 이게 어떤 대민 선전용이 아니고 아예 그렇게 믿어.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야, 그래도 모병제하면 군대 안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분들은 저 자식이 오늘 저 좆단 소리 해 왜 해 저거 이러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자기 이해관계에 걸리면 판단이 잘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셨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분들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인류의 보편성이라는 거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진짜로 논리적으로 보면 국가 재정이 없으니까 모병제를 못하는 건데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끝나고 왜 직업군인을 만들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우셨는데 사실 그게 무늬만 직업군인이고 결국은 못해요. 깔끔만 만들어놔요.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자. 국가가 돈을 벌려면 산업화를 하자. 이거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부병제가 좋은 것이다. 모병제는 안 된다. 이걸 그냥 머릿속에 이유 불문하고 갈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신들 이 중국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저기 지배층들이 뭐 군사 문제 소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왕이 자기 나라 뺏기면 제일 손해 보는 그러니까 주관적 입장에서 예. 나라 망하면 제일 손해 보는 사람은 왕이에요. 왕이죠, 왕이죠. 어, 그렇잖아요. 예. 부자들이 더 많은 재산을 잃어요. 그렇죠. 관료들은 권력을 잃고 예.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은 그 사람들도 어, 강해요. 다만 전쟁 났을 때 이제 자기가 안 싸우고 남을 싸움을 시킬 뿐이지 그렇죠.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이제 군대를 보면 관심을 갖고 봐요. 아, 관심을 안 가지고 볼 수가 없죠. 네. 근데 명나라가 또 청나라한테 망했잖아. 예. 관심이 많아요. 예. 청나라 군대를 딱 봤더니 와 이게 뭐 딱 걸어가는 것만 봐도 이게 레벨이 달라요. 다른 거야. 깜짝 놀래요. 야 이거 저런 군대 어떻게 만들었지? 자 그러면 이제 뭘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얘들은 어떻게 저렇게 군계였으냐? 어떻게 저게 되느냐? 딱 물어보러 가. 예. 이게 뭐가 다릅니까? 아 얘들 월급 받는 군대입니다. 에이 아니네. 아 바로 관심. 아 끝. 아... 가격표 뭐 아무것도 뭐 아야 뭐병 아야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저건 나쁜 거야. 가게에 들어가서 가격표 봤대. 아 이게 증병제가 아니면 무조건 나쁜 거 이런 식이에요. 아 예를 들면 종교처럼 이제 머리에 박혔나 네, 박힌 거. 예를 들면 물건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이거 어느 나라 제품이야 그럼 에 무조건 안 봐. 아 안 봐. 아 이거 억대. 아이지 아, 이런 식이에요. 아 로지텍 아. 안 봐 안 봐. 딱 이래버린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지. 아니 지 눈으로 봐도 군대가 잘 굴러가면 쟤들이 왜 굴러가는지 봐야 될 텐데 부병제가 아닌 건 군대가 아니야. 어 저건 아 아니야 이러고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속마음은 그거예요. 돈 쓰기 싫다. 안 된다. 저건 우리 못한다는 게 깔려 있으니까 나쁜 거라고 보기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좀 학술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게 어 사실 우리가 부병제란 용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전 안 들어. 역사하는 분들은 이제 부병제 예. 들어보는데 그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징병제와 모병제는 절대 분리되는 게 아니다. 예. 어느 나라 군대든지 정예병 잘 싸우게 하려면 직업군이나 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는 병농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배웠지. 뭐 농사 짓다가 네. 농한기에 두 달 동안 훈련을 받아서 그 군대가 제대로 된 군대가 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전쟁 났을 때 아까 왜 나이 40에 우리가 뭐 총 쏘러 나면 못 가도 뭐 예를 들면 뒤에서 뭐 이런 걸 한다고 안 물론 뭐 네. 방송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전쟁은 이런 딱 어떤 다른 역할 보조적인 걸 하는 거지 네. 말 타고 일선에 나가서 이거 하는 거를 그 저게 못해요 못해 풀타임 훈련한 사람한테 아니 풀타임 아니 그거 여러분 도장 태권도 뭐 한 뭐 저기 빨간지 땄다고 어디 나가 싸울 수 있어 못 싸워요 네. 그 정도 하려면 매일 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징병 분해만 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총하고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옛날 보고 좀 분위기 세지긴 했지만 네. 상대도 똑같이 총을 들었기 때문에 네. 예, 그냥 총 들었다고 나가서 너 군인 된다고 하면은 이건 또 이제 갈아넣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전문화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게 여기인데 이게 뭐냐면 부병제란 용어가 예. 일반 징병이 아니에요. 병농일치 군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도 속은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모병제 아니야, 부병제가 최고야라고 말하던 조선시대 사람들도 예. 이 선입견이 너무 강해, 징병제에 대한 환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 부병제도 그게 하죠. 부병제는 뭐냐면 징병제처럼 보이는 모병제예요, 사실은. 어. 그러면은 그 직업 군인들이 이렇게 되게 그렇죠.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병농일치라는 거. 예. 병농일치에서는 도저히 직업 군인이 못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병농일치는 뭐냐? 병농일치 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몽골군 같은 애들이에요. 예. 말 타고 사는 자체가 이게 군사 훈련이야. 수렵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활쏘고 말타고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삶이 전투랑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병농일치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병농일치는 농민은 안, 절대 안 돼. 아. 겨울에도 일해야지 농민들 겨울에 논다는 거 거짓말이야. 아니, 싸울 때 이 동작으로 이거, 싸우면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병농일치는 유목기병만 되는 거예요. 아. 그랬는데 자기들도 알아요. 예. 명나라 때 유목기병들을 스카우트에 싸웠어. 예. 근데 어쨌든 징병 농민 징병제는 있어야 된단 말이지. 예. 그래서 농민을 징병제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예.
사실은 이 유목민족을 스카우트해서 앉혀놓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똑같은 농민인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이분은 프로전사고 아. 나는 진짜 농민인 거지.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걸 해도 이거는 군사 활동하고 비슷하기 그럼. 때문에 그거를 징병하는 것처럼 했던 것인데 이거를 조선시대 사람이 착각을 해가지고 예. 농민을 징병한 게 부병자라고 착각을 해버린 거야.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뒤에 가서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거 따라하고 앞에 거 따라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징병 농민 뭐 병농일치 하다 보니까 그게 농민이 됐어. 안 되는데 옛날에 됐잖아. 부병제 됐잖아. 명나라 부병제 됐잖아. 이런 식으로 우겨버린 거야. 절대 그래서 안 돼. 되는 거니까 해. 이렇게 맞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안 풀어봐. 된다니까. 유목민이 병농일체하지 농민이 어떻게 병농일체를 해. 그래서 그 청나라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청나라가 유목민 청나라는 직업군인 반반 반농 반유목이었고 예. 부족 체제가 있다 보니까 걔들을 거의 직업군이 그러니까 사실 직업군이라 보다 여기 말로 병농일체 같이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월급을 줬죠. 그래서 그쪽은 아예 세습 장교도 세습 장교로. 예.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그게 훌륭했어요. 아버지 아들 딸들도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요즘 말로 귀족이랄까 어쨌든 우리나라식으로는 좀 이제 양반이니까 예. 다 무인으로 만들어라. 너희가 약해지면 나라는 망한다. 예. 그러니까 그냥 풀 활쏘고 이런 거 했는데 3대 지나니까 소용없더라고. 그게 그러면은 뭐 나라마다 그 직업 군인의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유지비가 많이 들잖아요. 직업 군인을 많이 데리고 있으면. 근데 그 유지비를 어디서 데리고 와서 결국은 국가 예산으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아야지 또.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경제 문제와 같이 겹치는 건데 이 군사 문제는 꼭 자기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을 봐야 돼요. 네. 주변국에 이렇게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예. 만약 전쟁이 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군대가 필요해. 예. 쟤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얘들하고 전쟁을 하려면 적어도 우리도 직업군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여기서 예산 수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을 해봤더니 뭐 예를 들면 GDP의 절반이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 이건 좀 심각해지죠. 그러면 이제 뭐 방법을 찾아야겠지. 뭐 우방을 따로 구하든지 외교전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요게 정해진 법은 없어요.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네. 네. 그것도 이제 정찰을 해서 상대방이 병사가 없으면 우리도 안 만들어요. 정찰을 해서 그리고 정찰을 또 했는데 막 만들고 있거나 오고 있으면 막 부랴부랴 만들거든요. 시간을 끌면서. 그렇죠. 그리고 외교로 5분간 쳐들어오지 말자. 이렇게 서로 합의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어쨌든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일단 순전히 군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 이 사람들은 주변이 다 적이니까 예. 얘들하고 싸우려면 우리가 어떤 정도의 병력이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예.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하고 만들었죠. 근데 이 사람들도 중간에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이번에 중동전쟁 책 냈는데 그 중동전쟁은 과거에는 너무 이스라엘의 신화 하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전쟁 나면 다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 막 이러고 나간 것처럼 썼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도 하다 보니까 주변이 너무 많잖아. 예. 돈이 너무 드는 거야. 예. 병사들은 병사들대로 군대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군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자기들도 힘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들도 이제 뭐 좀 그만하자. 예. 줄이자. 예. 이 돈을 좀 이렇게 딴 데다 쓰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다가 4차 때 한번 확 와가지고 망할 뻔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다시 해야겠구나. 다시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시 하려니까 또 이거 20년 지나면 또 지쳐. 예. 그래서 너무 그때 4차 때는 사실 이스라엘이 망할 뻔했거든요. 예. 우리는 너무 센 적을 두고 너무 이제 큰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너무 긴장이 조금만 빠져도 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람이 어떻게 긴장이 안 빠져.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평화를 조약하자 이런 식의 유화 정책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늘 좀 강경 막 탈비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스라엘도 여러 가지 타협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마음에 안 들 뿐이지 자기들 선에서는 타협도 정도의 많이 하고 차이지. 예, 그렇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도 그거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군대라는 건 징병, 그러니까 직업군인과 일반병이 다 필요하다. 그리고 그 규모나 수준은
그 주변국이라든가 무기 발달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결국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최적의 세팅을 찾아내고 만들고 거기에 헌신을 하고 그게 힘들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커버를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 결국 생존의 노력인 거죠. 그것도. 워크래프트 3 게임에서 보면 병사를 쓸데없이 많이 만들어 놓으면 맞아요. 유지비가 나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망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그야말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냉정하고 헌신적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전쟁사는 하나를 강조를 하는 거야. 헌신했다. 뭐 의병 우리는 뭐 애국심을 예, 막 이런 한 가지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굉장히 이건 냉철하게 봐야 돼.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병제 모병제 논쟁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확실히 좀 이해가 되네요. 이 모병제냐 기증병제냐 여기 이렇게 딱 물 칼로 자르듯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모병제는 이게 어느 정도 직업군이 있는 상태에서 징병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의 그 비중의 차이가 네, 있는 네. 거죠. 지금 폴란드 난리나고 한 것도 네. 사실은 나토 국방비의 절반을 미국이 대줬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요 얘기는 좀 복잡한 얘기인데 2차 대전 끝나고 독일만 무장 해제를 한 게 아니고 네. 사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국방비를 엄청 낮춰요. 네. 나토 이런 거 있지만 비용이 거의 미군이 절반을 됐어요. 아, 나토 그 건강에 좋은 거 아닙니까? 나토가 건강에 좋죠. 그래서 사실은 국방비가 너무 내려갔던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날 때 러시아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쳐도 쟤들이 못 덤빌 거다라고 계산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럽이 발칵 뒤집힌 거고 폴란드가 항공 무기까지 막 사들이면서 이 난리가 난 건데 사실은 나도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국방을 낮췄더라고. 미국 믿고. 사실 배째네요. 진짜 배째였어요. 독일이 그동안 유럽에서 뭐 경제성장으로 유명했잖아요. 예. 아 국방비 절약한 걸 배째했더라고. 1점 몇 프로까지 낮췄었던데. 하고 계속 드론 쬐구나. 네. 아 그럼 미국은 그걸 왜 해주는 거예요? 아 이제 그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뭐 오늘 하긴 거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왜 거기까지 했냐고 캠프로 해야 되나 캠프? 예, 이거 오늘 다 해야 돼. 아 그렇구나. 저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미국은 왜 다 이거저거 간섭하면서 엄청난 돈을 왜 막 펑펑 막 그러니까 끊지? 우리가 미국이 뭐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은 이거 뭐 감정선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네. 뭐 어쩌 세계를 하고 어쩌저쩌 하는데 그쪽도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지. 그냥 가서 힘으로 빼내는 건 안 돼 원래. 다 투자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모병제가 최고냐, 부병제가 최고냐 테마는 요거는 네, 이 정도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 현대전은 총력전이다. 아, 네, 그 총력전이란 얘기, 현대전은 총력전인데 사실 현대전이 좀 그런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썼는데. 네. 현대전만 총력전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총력전이죠. 아, 그렇죠. 다만 뭐 국경 분쟁이라든가 어떤 전쟁의 형태에 따라서 지역전, 국지전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네. 우리가 아는 나라와 나라가 정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 총력전이에요. 그럼 이제 총력전의 문제는 뜻이 뭐냐라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이 뭐 총력전이다 그러면 조금 오해가 있어서 이런 현대전만 총력전이다라는 거는 이제 좀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앞에서 전선에서만 싸우는데 예. 요즘은 뭐 폭탄도 날라오고 비행기도 날라오고 하니까 그쵸. 민간인도 죽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 민간인도 이제는 전쟁에서 희생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현대전은 전쟁이 나면 전방 후방이 없다. 예. 군인과 민간인의 구별이 없다. 예. 이런 의미로 아마 현대전은 총력전이라고 한 것 같은데 옛날에도 다 총력전이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한 의미는 이제 군인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 전쟁의 승부는 군인들의 전투력으로만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요소가 많은 뭐 기술, 재력, 네. 경제력, 무기, 국민들의 어떤 항전 의지 이거 사실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승부가 난다라는 뜻이죠.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리고 요즘도 지금 댓글에도 그런데 왜 전쟁은 돈 싸움 아니야 또 이런 말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그런 게 다 부분이에요.
한 요소일 뿐이지 그렇죠. 전체가 아니고 이게 실제 전쟁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무형의 전력을 놓쳐요. 아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이게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러시아 전쟁이 가장 좋은 사례인데 맞아요. 예, 예. 러시아가 그렇게 첨단 무기하고 어쩌고 뭐 했지만 예, 규모가 뭐 예, 엄청 차이가 예, 난다고 막 했었는데 실제 전쟁을 해봤더니 예. 얘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옛날식 군대에서 한 걸음도 안 벗어난 거죠. 근데 현대 전쟁에서 소위 이제 독일에서 기동전 나오고 임무형 전술 이런 거 나올 때 중요한 포인트가 현대전이 되면 활 무기가 좋아지니까 예. 한 개개인의 위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 예를 들면 카이사르 부대에서 최고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예. 전사가. 예. 얘가 어느 날 둘이서 이제 시합을 한 거야. 백부장끼리. 예. 둘 중에 많이 죽이는 놈이 대장하자. 그 뛰쳐나가서 싸웠어요. 예. 둘 다 죽었을 것 같은데. 죽진 않았는데 예. 무협지 같으면 혼자서 100명 해치우는 건 우습잖아. 이기어검. 이기어검으로 막. 그럼 물론 이제 갈리아 그 쪽에 이제 로마 최고의 백부장이 들어갔는데 예. 몇 명이나 해치웠을 것 같으세요? 삼국지 보면 뭐 제가 조자룡이 80만 대군을 무찌르고 우린 이런 건 너무 많이 봐서 아 지금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네. 10명 실제로 2명 3명 해치우고 아 10명 안 돼요? 넘어지고 다치고 체력이 안 돼 체력이 아... 그래서 정말 최고가 한 5명까지 해치우고는 쓰러져 아 너무 기진맥진해서 네 기진맥진해서 그리고 사실 상대방도 저기 그냥 다 전사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2대1, 3대1하면 쓰러져요. 아, 그러면 백부장 쓰러졌으면 형님, 형님 구해, 형님 싫어 가라 빨리 이렇게 해서 형님 싫어 가고 구해서 죽지는 않은 게 구해서 살아와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가 않죠. 아니 근데 이거 지금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뭐 타이슨이고 뭐 타이슨하고 나하고 붙으면 내가 10명 있어도 상대가 안 되겠지. 근데 천하의 타이슨이라고 그래도 예를 들면 랭킹 2위, 3위 예. 둘하고 붙어봐. 예. 타이슨 과연 이길까?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명, 세 명 이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전은 총, 그 왜 스나이퍼 수백 명도 죽여요. 아, 숨어 있으면 안 걸리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무선 드론 조종한다거나 예. 혼자서 몇백 명, 몇천 명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럼 옛날에 관우가 스나이퍼였나요? 수백 명. 관우도 뭐 죽인 사람 몇 명 없어요, 사실. 아, 그러니까 아마 현대에도 관우가 태어났으면 청룡원도 말고 스나이퍼 하겠다고. 참 돌려서 내려놓으면 여기 돌려서 그 다시 끼면 그 무거운 그 청룡원을 그 무거운 걸 왜 드니 그냥 이거 좋은데 이럴까 이러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서 개인의 위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예. 옛날처럼 개인의 능력이 제한적일 때는 예. 생각을 안 해야 훌륭한 군이 돼요. 예를 들면 집단을 위해 방패 들고 나갈 때 예. 병사들은 현란한 무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찔러라. 시키는 것만 다 찔러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 개강의 기호시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군 창이 적보다 예를 이거 조금 내가 말을 바꿔서 할게요. 설명이 예. 기니까 예. 적보다 10cm가 길단 말이야. 10cm가 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찌르면 이긴다 이거야. 먼저 닿아요. 먼저 닿는다 이거야. 예. 대신에 겁먹고 움츠려서 찌르면 찔리겠죠. 예. 네가 방패를 포기하고 예. 있는 힘껏 내밀어서 찌르면 무조건 이긴다. 그것만 프로그래밍을 기니까. 하죠. 예. 그러면 이렇게 찌르면 되는데 예. 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저 앞에는 나보다 키가 한 20cm 큰 것 같아. 팔이 좀 더 길 것 같은데? 재봤더니 팔이 쟤들은 저 서유계에서 오는데 팔이 길어. 어 이거 찔러봤자 내가 언제 찔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 못 찌르는 거죠. 아 잡생각이 많아지면. 네, 점프해서 하면 더 길어지지 그러니까 않을까? 그러니까 첫 개광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면 이기는데 이거가 힘들대는 거야 이거가. 그러니까 머리를 첫 개광이 제일 하는 말이야 머리를 비워라. 머리를 비워라. 근데 요즘에도 이게 해당되는 그게 안 되죠. 요즘은 혼자서 수백 명도 죽일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예. 자기가 현장을 잘 판단하고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군대 훈련도 옛날에는 시키는 대로 해라 예. 포메이션대로 해라 라는 게 중요하다면 요즘 군대 훈련은 선진 군대 훈련은 예. 포메이션을 통해서 이 포메이션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 변수를 그렇죠. 변수에 따라서 계속 바꿔가면서 바꿔갈 수 있는 능력 키우는 거죠. 근데 군대가 현장에 대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현란한 대응은 못하지만 그래도 잠깐의 대응이 어디야? 조금만 바꿔도 그러니까 요런 걸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데 이렇게 하는 군대가 전 세계에서 몇 나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해서 즉흥적으로 한
재즈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런 걸 몇 나라 안 돼요. 뭐 지금 뭐 미국, 독일, 영국, 이스라엘 뭐 이런 정도 같아. 이번에 보니까 나토 군들은 나토는 이제 나라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저기 뭐야 수준이 좀 불균한데 그냥 저 유럽의 지금 최고봉이라는 독일, 영국, 프랑스 군대 정도는 그렇게 예. 하는 것 같아요. 아, 막 가능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미국 이런 쪽은 다 그렇게 하고 한국군도 요즘 많이 변해서 예. 우리도 재즈 됩니까? 우리도 지금 그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래요? 물론 내가 뭐 군에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나라 군의 수준이 뭐다라고 내가 수치로도 말은 못하겠는데 예. 그래도 한국군이 그 적어도 특히 이제 군대 갔다 오신 좀 한 10년 이상 전에 군대 갔다 오신 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우리도 이제 창의력 재즈가 되는 건데 네,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어요. 얼마나 갔는지는 나도 뭐 대놓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두뇌 개발하는 그 코딩 교육하고 그러나 네. 요즘에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갔다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런 말 하실 분도 많은데 예, 예.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만 군대는 군대이기 때문에 지휘관 수준에서 네, 많이 그렇지. 한다는 거 그러니까 미군을 가도요. 미군 내가 있어봤는데 안 그래요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병사 한 명 한 명이 느낄 만큼 이렇게 변하고 막 자유로워지고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나라 군대든지 다 명령하고 매뉴얼직이 기본이지. 네. 그걸 거부하는 건 아니다. 미군은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미군 이스라엘 군대 이렇다고 했더니 같은 아니던데. 아니던데 얘들도 똑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가 우리가 이건 이런 군대가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약간 얹어져 있는 거라고. 근데 이것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해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요. 결과 차이가 이렇게 나요. 엄청난 그거의 차이. 왜냐하면 이건 죽고 사는 게 터지니까. 러시아 군대가 지금 2차 대전 때 수준에 벗어난 게 없다. 예. 그게 지금 30만 명 동원해서 예. 참호에 처박는 것도 예. 그때 징병해서 할 때 제가 그때 라이브 그때 이런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라이브를 못했는데 예. 그때 핵폭탄 어쩌고저쩌고 한 게 일단은 우크라이나 공세를 세우고 30만을 그냥 어거지로 동원해서 예. 진짜 길거리에 잡아서 쳐넣어서 그때 러시아 생각은 꼭 우리 한국 전쟁 할 때 같은 거죠. 원래 군대란 충분히 훈련시켜서 전선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 그냥 잡아서 쳐놓고 거기서 니들이 내무생활 익히고 장교 익히고 거기서 이제 총알 맞으면서 꽤는 많이 죽었죠. 그래가지고 예. 그거 죽더라도 할 수 없다. 거기서 어떻게 30만 명 다 죽지 않을 테니까 거기서 이제 뒹굴면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죽어가면서 배워라 라는 식으로 밀어 넣은 거죠. 그럼 현장에서도 뭐 교육이 좀 있을까요? 훈련도 하고 근데 군대는 총 쏘고 이런 거보다 그 분위기 이제 하사관 뭐 장교들한테 복종해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군대 분위기를 익혀가는 거죠. 근데 거기는 이제 막 총알 날라오고 포탄 떨어지니까 좀 말은 잘 듣거든 그 상황이 되면. 아 그렇죠. 지금 네. 막 무섭고 막 말을 그렇죠. 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걸 적응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2차 대전 직 군대까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는 한 달만 해도 돼. 근데 이것도 사람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아, 3년을 해도 안 되는 애가 있고 아, 그렇죠. 열흘 만에 되는 애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그럭저럭 돼요. 예. 그럭저럭 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기는 이제 공세로 나갈 거다 어쩐 말 하는데 예. 지금 상태에서 공세로 나가면 2차 대전식으로 갈아넣기 전제에 되는 거죠. 그냥 무식하게 이길 수도 이길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죽여야 돼요. 피해가 예. 그럼 이거를 엄청나게 죽이지 않고 예를 들면 좀 이제 미군이나 이스라엘 군대 싸우려면 한 2년은 훈련시켜야 돼요. 1년 내지 2년.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그걸 훈련시킬 장교들이 없어. 그런 훈련을 장교들이 받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럼 장교들 가르치는 사람부터 바꿔야 되면 15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죠. 그럼 가르치는 사람을 또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키우는 게 15년. 그리고 그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문화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장처럼 네. 시 장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알고 있어야지 가르쳐주고 내려오잖아요. 네, 그렇지. 그것도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 살던 버릇대로 살기 때문에 사회가 민주화가 안 되는 사회에서 살던 애, 그러니까 경직되고 그런 데서 살던 애들은 그런 걸 시킨다고 되질 않아. 이게 이제 문화의 힘이에요. 그래서 현대전이 오니까 이런 무형의 힘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짜 나도 이제는 정말 궁금한데 이게 상식의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저 공세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다 그러면 2차 세계 대전식 공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군. 그러면 그 뭐 교육을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장교가 아예 없어지면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지금 그게 러시아가 문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르칠 사람도 없고 장교를 교육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자율이라는 거는 교육으로 되질 않아요. 살아온 문화가 다른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저기 5년 전에 터키 갔을 때 한국에서 오신 청년 여행 그 뭐지 세계 요즘 그런 척 있잖아요. 혼자서 세계 일주하고 이런 예. 그 친구를 만난 적 있어요. 근데 혹시 이 방송 보면 저기 아 이거 개인 방송 광고 좀 해도 됩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성이 박 씨였는데 예. 나한테 이제 사진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예. 그때 내가 핸드폰 사고가 나가지고 예. 그 양분 이름이 지워졌어. 그래서 내가 이름이 성을 박 씨밖에 기억 못하고 그 뒤로는 연락을 못하고 있는데 박 씨? 한국에 오면 한번 만나자고 그랬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 약간 박 씨? 안경 썼나요? 안경 썼나요? 안경 안 썼어요. 안경 안 썼어요. 혹시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내가 일부러 연락 끊은 게 아니라 핸드폰 사고 나면서 이제 연락처가 지워져. 아, 사람을 찾습니다. 박 씨고요. 튀르키예에서 만났고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여행을 하시는. 근데 연락 한번 주세요. 참 이상한 데를 험한 데를 많이 다녔더라고. 예. 그래서 이방인이 러시아 갔을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러시아 전쟁 나기 전이지만 예, 예. 러시아 얘기하다가 근데 모스크바에 좀 괜찮은 예. 중산층 이상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예. 우리는 그 정도 중산층이면 이제 애들을 때리고 이런 것도 안 하잖아. 예, 그렇죠. 근데 놀이터 이게 아파트 이렇게 있는 놀이터에서 예. 우리 속된 말로 삥 뜯는다고 그러잖아요. 불량 청소년들. 예. 어떤 애를 그렇게 하더래요. 예. 예. 영업을 해요. 예. 그래서 겁대가리 없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말이죠. 예. 당연히 누가 신고를 했죠. 그렇죠. 경찰이 왔대요. 예. 러시아 특지들이 크잖아. 경찰이 다 체격이래. 예. 둘이 딱 오더니 근데 얘들이 이제 돈 뜯거나 놀이터에서 계속 놀고 있었던 거야. 쟤들이냐고. 예. 쟤들이냐고. 쟤들 맞다고. 맞다고. 가더니 그 자리에서 패는데 그런 그냥 뭐 바로 펴요, 그냥. 뭐 잡아가도 훈련 그냥 패는데 무섭게 패더래. 직결 심판이네 그냥 네. 거기서. 자기도 너무 놀랐대. 그래서 한 다음에 삥 뜯은 거 8-2로 경찰이 8-2로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패기 시작하니까 예. 아파트 주민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예. 우리 같으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말리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뭐 해야 되는데 아저씨 둘러섰더니 박수치고 잘한다. 그러더니 몇몇 남자들이 나오더니 우리도 같이 패면 안 돼. 우리도 껴줘요. 우리도 집은 늦게요. 같이 껴요. 이게 5년 껴줘요. 전인가 6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 자체가 먹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력전에서 무형의 자산, 문화 역량, 그 문화 역량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어떤 사회의 그 어떤 전쟁이 더 유리한 문화가 있죠. 민주적인 역량이라든가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히틀러는 이걸 비웃었죠.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우리는 이제 사회에서 두드려 패고 학생 때부터 군기 엄하고 이런 나라하고 뭐 저기 미국이나 영국에도 같이 이렇게 놀고 있나 붙으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예. 왜냐면 우리는 평소 생활도 군대 같고 제대로는 안 군대스럽게 사니까 예. 근데 벌써 그때가 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전쟁이 됐을 때는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창의적으로 자기 역량을 발휘하느냐가 벌써 전투력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래서 군기로 두드러 잡아서 만드는 군대는 3주면은 어떻게 맞출 수는 있어. 예. 하지만 이 능력은 시켜도 안 돼. 왜? 그런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시켜도 안 되니까 21세기 전쟁에서 총력전이란 정말 그 어떤 그 문명의 수준이란 게 예. 이제는 100년 전만 해도 문명은 군대의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군대는 두드려 패고 통제하고 사회생활하고 격리가 돼야 잘 싸울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그러면은 그 뭐지 실리콘밸리처럼 네. 구글 그처럼 탁구대도 이렇게 놓고 훈련 받다가 쉬고 싶으면 내려가서 컴퓨터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산책도 한번 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제 네. 댓글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군대 아직도 안 그런데요. 근데 군대는 군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요만큼이라고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군대라는 특수성 내에서 창의력이지 방금 말씀하시는 너무 구글군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킬 건 지키고 행복한 님이 내가 쉬지 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지킬 건 지키고 치자는 거야. 그죠? 그렇죠. 군대는 군대예요. 그건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다 그 뭐지? 일광 그 건조 다 하고 구글도 그런 군대 안 만들 텐데. 하고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창의적으로 근데, 하라는 거죠. 그건 있어요. 예. 그 구글군이라니까 생각났는데 구글군 사람들이 구글이 그런 기업이라고 알잖아요. 예. 아니에요? 아, 아직도 그런 망해. 이제 군대가 이런 망한다. 아, 구글도 할 건 하고 할 건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게 있어요. 군대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 아, 지금 군대도 말씀하신 그런 있긴 있어요. 네. 그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 아시죠? 되게 유명한 영화. 그 영화 네. 보면은 거기 이제 걔들이 일반 병이 아니고 거기 나온 애들이 다 레인저예요. 요즘 말로 하면 특수 애들 네. 특전사 같은 애들이거든요. 네. 거기서 그러니까 해병대 특전사 이런 애들인데 거기서 더 델타 포스들이 있어요. 아. 그 영화 자세히 보시면 머리 깎은 애가 있고 머리 특전사. 머리 기른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나와서 막 병사들 구하고 이런 애들은 다 머리가 길어. 그거를 가끔 전쟁 영화는 이게 문제인데 스타는 예. 머리를 안 깎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깎는 척 하면서 긴 머리로 나오거든요. 예. 이미지 안 바꾸려고. 예. 그래서 그 영화 나오고 머리 긴 애들이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예. 델타 포스는 머리 길러요. 사복 입고 다니고 아. 그때도 거기서도 예. 블랙호크 다운 그 실화로 그 전투에서도 예. 델타 포스들이 몇 명 있었는데 예. 이것들은 경례도 안 하고 머리도 기르고 사복 입고 다니고 그래서 영화에서 그게 안 나왔어 그 발등이 예. 근데 그 책에 보면 예. 이 레인저 이 특전사 장교들이 저 새끼들은 뭐야 저거 그래갖고 막 되게 심해요. 오. 근데 실제 전쟁 나니까 얘들이 다 구해왔지. 그러면 머리 깎을 필요 없나 봐요. 그래서 머리 깎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도 방금 말한 구글군이 있어요. 근데 그 구글군은 모두를 구글군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구글도 구글 들어가면 마음대로 하는 줄 알죠. 천만이 예. 아닙니다. 안 그래요. 오히려 엄하고 체킹하고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넘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는 마음대로 출퇴근하는 어떤 애입니까? 델타 포스처럼 이걸 시켜봤더니 예. 얘네는 이미 이거를 다 초월한 애들인 거야. 그런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메이저리그 애들이 훈련 안 하고 뭐 강제 훈련 이미 걔들은 연봉이 어어어어기 때문에 예. 자기 관리 철저히 한다고 증을 받은 애들한테 자유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안 시켜도 알아서 할 거 다 하는 그렇죠. 그런 애들한테 주는 거지. 다른 애들은 다 똑같아. 몇 시에 출근하고 아무한테나 네 마음대로 출근해라 아니야. 너는 저도 이제부터 마음대로 출근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고등학교 그 두발도 한번 싹 한번 예? 통제를 해서 해야 되지. 너무 지금 구글 학생 아니에요? 너무? 그거 난 예. 요즘 모르겠어. 근데 나는 원래 학교 다닐 때 머리 깎고 이러는 건 나도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라. 아, 저는 그 귀미 참새인지 뭐 그 시절이었는데 학생은 학생답게 그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그 군인은 군인답게 이렇게. 아 근데 모르겠어. 나는 학교 다닐 땐 이러자. 나는 그때 이제 구글 이런 거 몰랐으니까요. 예. 그냥 좀 자유롭게 도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주장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교만이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내 자랑은 아니고 내가 고등학교는 도서부였는데 나는 학교 오면 도서관 들어가서 책 보고 하는 거 왜 나오질 않았거든. 그리고 내가 그땐 학생들 영화관도 못 가게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영화관 이런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구속력이 다 그냥 쓸데없는 구속인 것 같은 거야. 어차피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근데 우리 때는 뭐 옛날 교복 있으니까 이거 채워야 되고 예. 뭐 단추 떨어지면 벌점이고 그런 거 갖고 왜 그 사람 괴롭히냐고. 예. 뭐 단추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예. 근데 일부러 뜯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아직도 보니까 일부러 뜯는 애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나처럼 일부러 안 뜯는 애들은 저걸 왜 단속하지 그러는데 또 일부러 뜯는 애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사회는 어떻게 중간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얘는 범생이니까 이런 특혜를 줘라 이렇게 또 못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이해를 합니다만 이제 경쟁 사회로 가면 예. 이제는 효율성이 중요하니까 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도 구글을 군을 만들어줘야지. 구글 거기에 대해 불평하면 너를 고치란 말이야. 네가 능력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사회는 좀 냉정하게 가니까. 아 그래 아무리 그래도 학생이 델타 포스도 아니고 왜 머리를 염색을 하고 길고. 은근히 또 그런 거는 반대하시나 봐요.
예? 머리 염색하고 이런 건 아니 반대구나. 반응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난리가 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사람들이 내가 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술 먹고 놀고 이런 건 안 좋아하지만 예. 아, 지금 생각하니까 말하더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머리 염색하고 이런 거는 뭐라고 안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우리 딸이 저기 졸업하자마자 핑크빛으로 물 들이고 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한번 뒤집어졌는데 아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근데 요즘은 뭐라고 나갑니다. 예. 옛날 같으면 혼났을 텐데 요즘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는데 예. 나는 이제 그런 거는 좀 뭐라고 안 해요. 아, 그렇구나. 이거 이런 얘기 공개해도 되나? 뭐죠? 우리 때가 이제 제가 대학 있을 때 2000년대 2000년 초반에 예. 조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자유로운 게 생길 때잖아요. 예예예. 예. 그때 이제 모 학교에서 어떤 애들이 머리를 무지개빛 염색을 하고 무지개색으로요. 교양 수업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럼 대학이 이제 대학 교수님들도 나이든 분들은 옛날에 살았으니까 예. 눈에 거슬리잖아. 예. 그러면 뭐라고 이제 한마디 하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얘들이 그걸 건수를 잡는 거예요. 왜 우리 저기 그러니까 이게 세대 교체기잖아요. 예. 왜 이런 거 관습하십니까? 공부하는 걸 뭔 상관입니까? 머리 이거 무지개든 뭐 똥을 바르든 뭔 상관이에요? 선생님 꼰대 아닙니까? 이런 식이었고 또 교수를 망신 주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어떤 애가 나한테 아 근데 이제 내 수업 때 갑자기 무지개가 들어왔어. 무지개가 들어왔어요. 무지개가 그래서. 그래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지. 그냥 막 웃고 넘어갔더니 예. 누가 쫓아와서 쟤네들 건드리면 큰일 날 뻔했다. 쟤네들 저기 취미생활이라고. 저 무지개 사실 깡패예요. 네, 그런. 그래서 그 말을 안 들었으면 내가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건들고 싶어졌어. 그 다음 날 건들고 싶어졌어. 아 맞아. 건들고 싶어. 그래서 이제 있어요. 어떻게 건드렸냐면 너희들 왜 머리를 하느냐가 아니고 나는. 나는 내가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옛날 거를 배워서 옛날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예. 역사를 배워서 미래적인 미래에 변화되고 미래의 가치를 찾으라는 거다. 네.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역사를 보고 미래를 예상하자고 역사를 배우는 거지. 예. 역사를 배워서 옛날 식으로 행동하자고 그러면 역사를 왜 배우냐. 그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으면 미래는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그래서 미래를 대응하자라고 해서 배우는 것이다. 예. 우리 때는 머리를 염색했다간 큰일 나고 깎고 다녔다. 예. 근데 현대야말로 자유로운 개성의 시대 아니냐. 예. 그러니까 머리를 팍팍 깎고도 무지개빛으로 들고 오든 상관없다 이거야. 아. 다만 내가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 자유로운 영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애다. 아.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건 그냥 자유가 좋으니까 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자유로워서 그래 나 수업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망가진다면 그건 자유를 오용하는 거지. 예.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건 미래를 볼 수 있는. 왜냐하면 과거의 틀로 구속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미래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해서 자유를 주는 거다. 그런데 어떤 애들은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면 자기가 더 자유로워서 한 발 나간 거라고 생각한다. 예. 아니다. 아니다. 나는 머리 물들이기를 뒤집어 깎든 상관없다. 그런데 상관없다. 너희들이 머리를 깎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 그리고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건 뭔가 실험적인 걸 하는 거야. 니들 봐. 다 노란 머리잖아. 머리를 빡빡 깎게 강제로 시키는 거나 가만히 놔뒀더니 다 노란 머리만 하는 거나 그게 과연 너희들의 개성을 찾냐. 그건 자유가 아니라 모방이야. 그러니까 강제로 깎이는 놈이나 노란 머리만 하는 놈이나 너희들은 미래를 그러니까 뭐랄까 창의가 없는 건 마찬가지야. 그래서 머리를 물들이고 노란 거 해도 남 흉내 안 내고 자기만의 멋을 찾는 애들이 훌륭한 애들이야. 여기 일곱 빛깔 무지개 봐라. 얼마나 훌륭한 애들. 오히려 노란 머리 반성해라. 근데 그 요즘에는 사실 뭐 머리나 이런 걸로 뭐 뭐라고 안 하잖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게 그렇죠. 있었나 봐요. 근데 사실 제가 했던 말은 이거예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는 사람은 이렇게 선진적이고 안 하는 애는 후진적이다 생각하는 건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예요. 남한테 구애받지 않고 자기 개성을 찾아가는 건데 남이 노랑머리 하니까 나도 노랑머리 하는 게 무슨 개성이냐는 거지. 그건 아니다. 자기는 MZ세대, 그때는 MZ세대라고 안 했지 뭐 Z세대, Y세대 웃기지 마라. Z세대고 Y세대고 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신경 쓰지 않는 개성을 발휘할 용기가 있어야지 남 따라 저게 Z세대니까 Z세대는 노란띠 두른데 노란띠 두르고 다니는 놈은 그냥 똑같이 남 따라가는 놈이지 뭔 Z세대야 말이나 하지마 막 예. 그렇게 줬죠. 아, 그런 또 그 일가를 또 하셨나요? 아, 가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요즘 강의를 안 하니까 이런 재미가 없네요. 아 그게 또 나름 재미가 아니 그건 재미라기보다는 쏠쏠한 재미죠. 애들하고. 아 그렇구나. 그럼 수업은 수업대로 또 하시잖아요. 아니 그 요즘은 네. 강연은 하지만 학생들하고는 안 하니까. 아,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멀리 돌아왔습니다. 네, 또 다시 또 그 원래 그 본진으로 돌아오자면은 현대전의 이제 총력전이라는 게 어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네. 그래서 무형의 요소. 옛날에는 자유와 개성이라는 것이 군대를 망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요소이고 옛날 군대는 훈련으로 만들 수 있지만 예. 지금 군대는 훈련으로 만들 수 없는 이제 수준까지 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진정한 총력전이고 국가의 어떤 문화 예. 어떤 총체적인 모습이 그 나라 군대의 능력을 좌우한다. 그러면은 그 옛날에 이제 역사에서 막 되게 전쟁을 막 많이 이겼던 유명한 그 군인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뭐 좀 약간 지금 현대전은 아니지만 뭔가 그 임기응변이 좀 능하고 그렇죠. 그런 창의적인 예, 예. 적재적소의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걸 제시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이렇게 말했으면 옛날 전쟁은 그러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이기는 거냐?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군기를 강조하고 자유는 군대의 적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에도 예. 실제 전쟁을 해보면 예. 결국 그 속에서도 어떤 창의와 적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꾼 명장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뭔가 이렇게 그 전쟁에서 막 승률이 높은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걸 제시를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사실 새로운 걸 제시한다는 표현이 조금 이제 맞는 말인데 너무 이게 아니 그 말 오르신 말인데 예. 좀 추상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거라는 거는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군대는 그렇잖아. 보통 표준화된 방식을 배운다고. 예. 그럼 99%의 군인은 그 표준화된 방식대로 싸워요. 그런데 예. 우리 방금 말씀하신 1%의 명장들은 예. 그거 기반화해서 상황에 맞추는 약간 변화를 주는 거죠. 아. 그리고 이 변화를 따라갈 수 있으려면 이 군대가 굉장히 훌륭한 군대야 돼요. 요거를 만드는 게 사실 군대 이상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훨씬 더 커져졌다는. 사실 그 얘기 준비한 게 있는데 예. 아까 제가. 이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맨 밑에 있는 맨 밑에요. 저 바둑판 같은 거. 네, 저게. 이걸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다 나왔는데요. 비율이 좀 안 맞나 보다. 예. 페르시아 군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요. 마라톤의 네. 기원이 됐던 네. 마라톤 전쟁인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좀 미리 말씀드릴 게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삼국지에서 보듯이 무슨 전략이라 그러면 뭐 엄청나게 막 부채 탁 피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갔다가 아, 뭐 실제로 네. 그렇게 복잡한 전쟁 잘 안 해요. 그래서 가끔 전쟁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거 너무 싱겁잖아. 예. 뭐 제갈량이 하듯이 뭐 바람 불고 뭐 이렇게 쉬운데 이게 뭐가 어려워 그러는데 실전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전제를 하셔야 돼요. 예. 그냥 들으면 되게 싱거워요. 그런데 예. 페르시아군하고 그리스군이 이제 마라톤에서 붙었는데 예. 평원에서 백병전을 해요. 예. 당시 그리스군이 저 그림에 나온 것처럼 방패들 중장 보병 되거든요. 예. 자 얘들이 이제 붙었는데. 보통 그때는 부대를 셋으로 나눠요. 중후군, 좌익, 우익. 예. 이게 셋으로 나 진격을 해야 되는데 예. 보니까 페르시아군이 병력이 많은 거죠. 예. 병력이 많으니까 이렇게 밀집 대응으로 쭉 포진을 했는데 그리스군 횡렬이라고 하니까 그리스군의 길이보다 더 길어요. 페르시아군이 길어요. 많으니까. 예. 예.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 덮어져요. 그렇죠. 남는 게. 오른쪽 왼쪽에 남은 군대가 옆으로 들어오겠죠. 예. 근데 옛날 군대는 옆으로 들어오면 끝이에요. 왜죠? 옆으로 들어오면 사람이 이제 무장을 하고 싸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찔러서 치명상을 입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비어도 이게 옛날에 항생제가 없으니까 예. 감염돼서 죽어요. 아. 그러니까 백병전을 하면 영화에서나 우리의 주인공이 한 발도 안 맞지. 예. 칼 들고 싸우면 서로 비어요. 아. 그러니까 무장이 없는 장갑이 없는 쪽에서 싸우게 되면 치명타를 입거든요. 세균전이네요. 그런 거 비슷해요. 아니 일부러 비슷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싸우기 똥 전에 막 담궈서 예. 예, 갑니다. 그래서 가끔 뭐 독화살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만약 무슨 독이냐고 예. 그 독화살이라는 게 무슨 청산가리를 바른 게 아니고 그냥 퇴비, 똥, 진흙물 뭐 그런 거 그냥 오물 이런 거 묻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제일 많잖아요. 그죠? 예, 싸우기 전에는 그냥 그런 거 묻혀서 가요. 그래서 이제 긋는 건데 근데 묻히다가 튀면은 자기가 세균 상처가 좀 있을 텐데 전쟁을 찔릴 각오를 해야지. 아, 아. 그것도 되게 비장하게 똥을 묻혀야겠네요. 자기 아니 그러니 그래서 군기가 필요해. 자기 무기에 더 많이 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에 비으면 자기가 당하는 거죠. 아, 예. 그런 게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가는데 갑옷이나 방패를 전신을 다 덮으면 예.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 40kg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병들은 안면밖에 보호구를 못 찹니다. 아. 뺑 두르는 거는 기병만 찰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서양 기사들 보면 플레이트 갑옷이라고 쫙 덮는 거. 혼자 막 못하던데요. 막 종자가 그거, 해줘야 된대요. 그거는 저기 말 타는 애들이고 예. 땅에 내려오는 애들은 그런 거 못 입어요. 예. 그러니까 안면만 해요. 그러니까 저기 옆으로 돌면 이건 거의 끝이고 아. 이게 또 결정적인 게 저 투구가 그때는 네. 저런 투구는 아니고 조금 계량력이긴 한데 네. 투구를 쓰면 옆이 안 보여요. 아 그러네. 옆에가 안 보이네요. 네, 절대 안 보여요. 네. 그리고 저걸 안 써도 맨머리로 해도 옆을 못 봐요. 안 들리고 정신없죠. 정신없어. 앞만 보기 정신없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군대는 옆을 걸리나 뒤가 물렸다면 그냥 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100% 지게 돼 있어요. 옆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설계가 보호도 있는데 딱 앞에만 보고 시키는 것만 하라고 좀 약간 그런 설계도 좀 의도가 있었어요. 그건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호 때문에. 워낙 헬멧이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방패를 들고 아. 싸우면은 칠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일단 헬멧이 없으면 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아. 방법이 방패 들고 있으면 뭐 방패를 뺏겠어? 방패 위로 때리거든. 때리거든. 네. 방패 위로 때리니까 실제로 힘으로 하니까 부딪혀서 방패가 내려오게 하고 들어가는 건데 헬멧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저기 방법이 없어요. 그럼 전쟁 끝나고 다 이제 살아서 돌아오면 헬멧 다 똥 다 닦아야 되네요. 아 그럼 헬멧이 되게 비싸요. 아... 지금 우리가 쓰는 철모보다 훨씬 비싸요. 옛날 아... 헬멧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고 예. 칼로 싸우니까. 예. 그래서 이건 헬멧 없는 부대는 거의 요즘 철모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아. 요즘 철모 없어도 많이 다치는데 네. 헬멧 없으면 거의 전투를 포기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헬멧이 비싼데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사이드로 오면 100% 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투할 때 지휘관이 갑작스럽게 작전을 바꿉니다. 어? 아 가운데를 비워. 가운데를 줄이고 네. 중앙부를 있는 부대를 좌우로 보내서 좌익을 강화를 했어요. 아, 저 진한 파란색이 네, 진한 거죠? 뒤로. 그렇죠. 뒤로 옆으로 보서 좌익과 우익을 강화하고 중앙을 얇게 했어요. 네. 그리고 벌렸어요. 네. 횡렬을 맞추기 위해서. 옆에를 맞춰줘요. 네. 네. 그리고 페르시아군이 궁병이 세기 때문에 네. 진격하는 동안 화살에 덜 맞게 하기 위해서 산계로 벌려서 횡렬을 네. 맞췄어요. 끝을. 네. 그리고 돌격을 했는데 네. 벌리니까 힘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전이 뭐냐면 이렇게 된 거 중앙을 포기하고 좌익과 우익에다 병력을 더 넣어서 쉽게 말하면 밀도를 넓혔으니까 예. 양은 더 집어넣자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좌우익에서 부딪혀서 이기면 된다. 아. 저런 식으로 간 중앙은 그럼 어떻게 미드는? 중앙은 이제 포기한 거였는데 이게 막상 붙었더니 이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갔거든요. 예. 갔더니 중앙은 바로 깨져서 도주를 했어요. 예, 깨지고. 그리고 좌우익은 당연히 이겨서 밀어붙였어요. 예. 이렇게 되니까 중앙은 앞으로 들어오고 좌우익은 밀어 올라갔단 말이죠. 예. 좌우익은 밀리니까 도주했어요. 배 예. 쪽으로. 예. 중앙은 쫓아가다가 보니까 좌우익이 도망갔죠. 쌓였네요. 그래서 포위가 됩니다. 아... 그래서 중앙군이 최정예 부대였는데 예. 얘들이 완전히 선멸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좌우익 애들은 후퇴해서 집결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내빼버리게 되죠. 아... 그래서 이 중앙이 오히려 적을 유인해서 점시켜버릴 것 같은 싸먹는 형태가 되니까 부수적인 효과까지 가져버려요. 근데 이거는 짠 거는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예상 하다 보니까 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갑자기 중앙을 약화시키고 좌우익을 넓힌다라는 것도 훈련 안 해봤던 것이고 벌려서 간다는 것도 임기응변이었고 중앙이 후퇴하는 바람에 적을 포위해버린다는 것도 돌발 상황이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마라톤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저 정도가 뭐 대단해 네. 라고 얘기하는데 네. 진짜 군인들은 이 마라톤 전투 보면 엄청 감동받아요. 아, 어떤 부분에서? 왜냐하면 네. 군대, 이건 그 군사를 쓰신 분, 군인 출신으로 전쟁사 썼던 분의 기록에 그대로 있는 얘기인데 네. 군인은 아무리 잘못된 것 같아도 훈련한 대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 갔더니 이 학을 보니까 이게 벌판이 있어갖고 갔다가 다 죽겠다. 그래도 그러면 무슨 땅 방법을 써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해본 방법을 쓰면 병사들이 전진도 안 하고 붕괴되기 때문에 연습한 거래요. 다 죽을 줄 알아도 군대는 훈련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제일 억울한 게 너희들 왜 거기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그게 최선이었고 네. 전쟁터에 가서 병사들을 훈련시키지 않은 방식으로 총포 앞에 죽음 앞에 내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연습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연습한 대로 안무대로 마지막 공연을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무대가 아예 생각한 거랑 달라도 뭐 그런 연습한 대로 그렇죠, 공연을 그렇죠. 그렇죠. 그 정확한 표현이다. 발레가 공연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애들이 공작을 하다 바닥에서 유리가락을 깔아놨어. 그래도 그 밑으로 가야 돼요. 뭐 어떻게 하겠어. 즉석에서 뭘 바꿔서 할 수 없잖아요. 춤은 그거니까. 네, 그러니까 프로는 피나는 거 각오하고 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전쟁이라는 거죠. 그걸 극복한 사람이 이제 명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보통 이게 정상인데 이런 식으로 변형을 준다는 것은 지휘관도 엄청나게 되지만 예. 이 군대도 보통 군대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변화를 줘서 싸울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정말 정말 이건 그냥 그 어느 군인의 표현에 비하면 이건 그냥 예. 감동이고 예. 불가사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옛날 군대도 그랬는데 예. 현대처럼 전투기 탱크 속도 빠르고 예. 화력 빵빵하고 예. 한순간에 일개 중대 일개 사단도 전멸하는 상황에서 예. 이런 변화를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고 하기는 더 힘들고 아.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렇게 고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네. 상황에 제가 이제 킹덤이라는 만화책 있거든요. 아, 네네 알아요. 아, 아세요? 거기도 항상 이런 식으로 싸우거든요. 중군이 있고 좌우군 네네. 있고 싸고 뒤로 가고 막 별동대 보내고 막 하는데 여기서 가운데가 밀었잖아요. 네. 얘가 빨리 밀었으면 이렇게 쪼개져서 갈 수도 아 뒤를 못 봐요. 이게 1시간 2시간에 걸친 상황이 아니고 예. 아, 내 생각에 시간은 정확히 안 돼. 15분 30분 안에 벌어진 사건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쳐서 적을 쫓아가니까 대부분 전투가 좌익 우익 상황을 잘 몰라요. 아... 그리고 상황을 알게 됐을 때는 벌써 공포가 쫙 깔리는 거지. 자기들은 아... 적진에 고립됐고 다른 두 부대는 튀었고 아... 저들이 우리한테 오고 있다. 그러면 못 이기는 거지. 1인 직진이 어떻게 하냐면 왜냐면 이쪽도 밀어내면은 이제 알고 이렇게 좀 싸졌는데 혹시 이게 더 만약에 빨리 밀었으면 만약에 이런 군대가 여기서 뭔가 지휘관의 말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걸 했다면 얘들도 전설의 부대가 됐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극소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정말 특별한 부대들 킹덤에 나와요. 아, 그 킹 이신의 부대는 하더라고요. 킹덤이 그 제가 그 되게 지금 많이 나왔죠 시즌에 예. 처음에 예. 초평가 내가 봤어 재밌어요 처음 옆에 근데 보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맞말씀하신 대로 이 군사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엄청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맞아. 야 이거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제대로 했구나 이 정도면 거의 뭐 거의 초전문가 수준이라 싶을 정도로 잘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걸로 빵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새로운 개념의 전쟁을 그러니까 그동안의 전쟁 만화나 창작물은 기세 맞아요 그 좀 맞아. 얼버무리거든요 그렇죠. 잘 얼버무리. 모르니까 네. 근데 거기서는 딱딱딱 진영이 어떻게 되고 항상 그치. 설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작은 그 첫 편에 그 첫 전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안 봐. 보면 충격받을 것 같아서. 그 나중에 진짜 재밌는데 막 합종군 나올 때 진짜 재밌거든요.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안 봐요. 근데 이거 죄송한 말씀인데 혹시 그 PPT를 직접 만드셨나요? 네, 너무 후졌죠. 아니 아니요, 여기 직접 하나하나 찍으신 것 같아서. 아니 그걸 하나하나 찍죠. 일부러 예. 내가 조금 저건 이거는 예. 일부러 이렇게 약간 그룹으로 해가지고 예. 하나는 어떻게 찍습니까? 그룹으로 묶어서 한 건데 저건 내가 일부러 약간 흩었어요. 나도 리얼리티를 좋아해서. 아 그래요. 어. 주라 일부러 안 맞춘 겁니다. 아니 주를 일부러 안 맞아. 예리하시네. 아니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면은 원이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어, 네.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하나하나 동그라미로 만드셨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 카피. 아, 카피예요. 아, 그렇구나. 아니 보면 여기 원이 여기 조금씩 다르죠, 이게. 저걸 일부러 다 통일시켜야 되는 건가 완벽하게?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보통은 이제 그 귀찮으니까 쭉쭉쭉 해서 복사. 어, 저도 복사 한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전쟁 고대 전쟁 때는 이제 통신이 그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연습한 대로 해야 되는데 뭐 지휘관의 말도 안 들릴 거고 아, 막 그렇죠, 아비규환일 그렇죠. 네. 텐데 그럼 어떻게 이기고 다 뭐 복귀를 어떻게 하고 진 팀은 어떻게 복귀를 하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네. 훈련할 때는 무지하게 해요. 네. 기본이 깃발. 깃발 신호. 네. 그다음에 이제 소리.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포가 나오면 네. 초창기 대포는 이 전투에서 적을 부수는 것보다 이 신호용으로가 더 중요했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맨날 전쟁하면 쏘는 것만 깃발 이런 거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대포가 한 발 쏴서 몇 명 죽이겠어. 근데 대포가 한 발 쏴서 1개 사단의 진영을 옮길 수 있다면 이 위력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대포가 나오면 쓰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깃발로 해요. 깃발의 문제는 뭐냐면 앞에 사람 따라갈 땐 괜찮아. 전투하는데 누가 뒤를 봐. 더욱이 이거 하고 있는데 예. 이거 돌려볼 사람이 어디 있어. 예. 긴장이 돼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쟁은 우리 상황과 다른 게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한 15분 저기 한 500m 앞에 있어요. 예. 뭐 싸우려면 1m까지는 접근해야겠죠. 예. 그럼 499m까지는 이렇게 신호 보고 이럴 거 여유가 있을 것 같죠. 예. 기록은 없지만 절대 없어요. 안 보인다고. 그리고 한 5분쯤 싸우면 땀이 네. 우리가 축구 한 게임 하는 거 하고 5분 동안 창 들고 방패 들고 싸울 때 땀이 어디가 더 나겠어요? 전쟁이 훨씬 더 납니다. 네. 그 기록에도 있는데 한 5분쯤 싸우면 네. 5분에서 기진맥진. 10분쯤 싸우면 기진맥진 하는 게 아니라 땀 때문에 네. 창이 기름 범벅이 돼가지고 네. 찔러도 들어가질 않아요. 아. 사람 몸에 약간 기름이 있잖아요. 근데 땀이 너무 나니까 5분 동안 이렇게 방패 들고 막 이렇게 이게 방패 들고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이러다 힘으로 하다가 결국 무너진 애가 지는 건데 양쪽 다 좀 제대로 훈련받은 애가 싸우면 하다가 5분쯤 지나면 창이 이제 땀이 미끄러져서 찌르면 창이 뒤로 나간다는 거야. 어 그럼 무적 타임인가요 그때? 예, 그때는 서로 안 죽어. 그러니까 그래서 물리는 거예요? 예, 아. 뭐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이게 실전에 싸우면 그 정도기 때문에 아. 5분쯤 싸우면 땀 이런 것 때문에 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래요. 아. 그때 소리도 안 들리고 근데 뭐 깃발이고 뭐고 아무 생각 없어요. 그렇죠. 물론 와. 특별한 아니 우리가 아는 이제 장군쯤 되는 사람들은 뭐 할 말 다 하고 뭐 하지만 그건 특별한 사람이고 보통 병사들은 이게 저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보통은 전투 끝나고 온 병사들하고 인터뷰하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아 정신이 네. 그래서 전투 기록이 별로 의외로 없는 게 네, 기억이 안 나요. 전에 어떤 분이 그 어느 나라의 그 2차 세계 대전 때 기록 보관소를 열어 준다고 해서 기록을 뒤졌어요. 네. 정말 웃기는 게 실전을 했던 애 기록은 하나도 없대. 아. 누가 그러는 거야. 병사들은 기억을 못 해. 중대장은 전투 끝나면 보고서 한 장 딱 쓰고 네. 그 뭐랄까 병사들 죽은 병사들 체크하고. 편지 쓰고 체크하느라고 아무것도 할 틈이 없대. 네. 그러고 나면 아무 기억도 안 난대. 그럼 누가 다 쓰느냐. 군의관. 아. 군종. 네. 왠지 아세요? 병원에 와서 들어놓은 애들이 얘기를 해요. 그 애들이. 아. 그때 그걸 뭐 어떻고 듣고. 지휘관이 잘못했고 그래서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아. 그래서 그 써져 있는 것조차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프로야구 시합을 했는데 네. 뭐 커브를 던졌다 홈런을 맞았다 네. 네. 투수하고 캐쳐한테 타자한테는 물어보지 않고 네.
관중석에 딱 절대 직구를 던졌어야지 저기다 커브를 던져서 막았잖아. 커브를 왜 던졌는지도 모르지. 예. 아, 당사자가 다 쓴 게 없고. 그래서 7, 80%의 기록이 전부 침대하고 이제 쓴 거고 정작 전쟁터에 가서 후방에 있거나 안 싸웠던 애가 말이 더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록이 얘들한테서 온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믿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100% 맞는 말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근데 그 문서를 봤더니 대부분의 보고서가 실전을 뛴 사람의 보고서가 아니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예를 들면 소련 같으면 정치보위부 장교 군의관 군의관이 그 부상당한 병사들한테 들은 얘기 이런 얘기네. 거 모아놓은 게 7, 80%래요. 참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훈련은 무지하게 하는데 이게 야전에 들어가면 깃발치는 소용이 없어요. 북은 진짜 아무 소용 없어요. 훈련은 다 이렇게 돼 있대. 뭐 빨리 뭐 깃발을 세 번 흔들고 북을 빨리 치면 후퇴해라. 누가 보냐고. 그리고 깃발은 일단 볼 수가 없고 북소리는 서로 치기 때문에 섞여. 그래서 이것도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적도 저쪽도 치는데 그러니까,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주를 하잖아요. 상대방이 형편없을 때 정말 훈련도 안 되고 뭐 이런 군대를 일방적인 싸움을 착착 할 때 북소리를 퉁퉁 나면 탁 쓰고 둥둥둥 하면 쫙 벌리고 이미 마인드가 딱 여유로울 때 상대방이 그냥 남만 드러내드릴 때 그럴 땐 되지.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군대가 붙으면 소용이 없고 그게 나중에 이제 대포를 쓰는데 대포는 어떻게 하면 일단 대포가 꽝 하면 보라는 이게 대포는 빵빵빵 이런 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포를 쾅 쏘면 서라 뭐 두 번 쏘면 봐라 이 신호예요. 그때 이제 깃발로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도 전쟁 전투 들어가면은 아니 어떻게 쓰냐고 빵 하면 멈추고 지금 뭐 앞에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막 그러니까 본 사람도 있고 뭐 전쟁 영화 보면 깃발 신호 그러니까 보고 했다는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 뭐 지휘관은 볼 때고 부관도 보고 할 테니까 나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통제는 안 된다. 그럼 막 하다가 막 뒤로 보라고 했는데 막 지금 앞에 막 싸우고 싸워지 뒤로 못 보면은 야 빨리 선생님 가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막 가면은 막 싸워서 이기면 쫓아가고 깨지면 도망가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 그 가끔 좀 그 기록 보고 좀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뭐 적 도망가는데 쫓아갔다. 왜 거기까지 가냐? 아니 병사들이 쫓아가는 걸 어떻게 말리는 누구 소리쳐. 그럼 평소에 훈련을 했어야지. 아무리 훈련해봐 그게 되나? 그게 막 지금 막 눈앞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심하이 막 해도 그게 영화처럼 안 된다고. 그리고 아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앞에서 아 까먹었어요. 아까 궁금한 거 있었는데 까먹으셔야 빨리 끝납니다. 아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뭐였지?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뭘 까먹었는지 뭐 까먹었는지 궁금하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댓글에서 아니요 그러면서 은근히 궁금해요. 은근히 궁금해요. 아 여기는 항상 반어법을 쓰는군요 댓글창에. 네. 우리 라이브 댓글은 참 직설적인데.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여기는 되게 수준이 높다. 여기요? 수준 되게 낮아요. 근데 막 그런 거 확실히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 아시죠? 게임. 네.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있어요. 5대5로 싸우는 거 있어요. 아, 그건 제가 몰라요. 5대5로 싸우면은 서로 이제 팀원들끼리 야, 뭐 해? 너 뒤로 돌아. 뭐 해가지고 막 전략을 짜서 들어간단 말이야? 되게 조용하게 디스코드로 깔끔하게 목소리를 말해도 못 들어요. 너무 집중하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심지어 그런데 이런 데면 그렇죠. 국내 사내 막 네. 멘탈이 막 이런 상황에서는 그거는 안 겪어본 사람들이 정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아 맞아 아까 그거 궁금했던 진 팀은 어떻게 복귀를 해요? 다 막 뿔뿔이 막 그게 이제 군대 수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는 그냥 약간 일반화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신호가 안 보인다 그러는데 기록에 보면 또 신호 보고 한 군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네. 이게 일반 다 그렇다는 건 안 돼요. 지금 어렵다는 것만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군대가 이제 후퇴하다가 집결하는 거. 네. 그냥 마구 도망가는 거고 체계적으로 후퇴하던 거 예. 이게 거의 군대 수준을 나누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패전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제 군대가 후퇴한다고 하면 적군이 압박을 해오지 않아도 예. 후퇴다 그러면 막 무질서하게 가는 예. 군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C급 군대고 제대로 된 군대는
뭐 병서대로는 꼭 못하겠지만 뭐 내 지금 나는 원래 숫자를 잘 기억 못해. 그 조선시대 진법에도 보면 뭐 다섯 발자국 가면은 앞으로 한 번 딱 돈다. 한 번 돌고. 그리고 네. 다시 딱 가고 딱 돌고. 네. 이렇게 가라는.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처럼. 네. 근데 이렇게 가면 속도가 늦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또 겁이 나니까 도망갈 수도 있는데 훈련이 잘 된 군대는 이렇게 가면 쫓아오는 애들이 얘들을 공격 안 하고 지금 먹을 거 많잖아. 그 무질서하게 쫓아가는 애를 쫓아가. 아, 한번 이렇게 딱 쳐다보고. 예, 이런 그 되게 안 건드려요. 그래서 전쟁 때 보면은 군대가 막 붕괴했는데 저 부대는 질서정연하게 후퇴하니까 공격 안 했다라는 얘기가 전사에 되게 많습니다. 어, 맞아요. 근데 여기는 대체로 보면 혼자 있으면 공격하지. 예. 다른 애들이 막 무질서하게 도망가는 거야. 예. 그러면 누구를 쫓아가겠어? 무질서하게 저쪽을 쫓아가지. 그래서 얘는 살아남는. 그래서 용감한 자는 살아남고 겁쟁이는 죽는다는 게 이런 케이스예요. 아... 또 이렇게 싸워본 애들은 그걸 아니까 더더욱이 왜냐하면 도망가는 속도가 엄청 느리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가는 거지. 아...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얘들도 네. 우리밖에 없다. 모두가 우리한테 덤벼든다 그러면 집어던지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아... 결국 인간은 가장 좋은 걸 선택하게 돼 있는데 네. 그건 용기처럼 보이지만 네. 가장 좋은 게 A라는 무조건 도망가야겠다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전홍을 쫓아갈 테니까 우리는 질서정연하게 가는 게 더 안전한 거다 이런 판단의 차이겠다. 아무튼 훈련 받은 군대는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완전히 박살이 났을 때 예. 이렇게도 못하고 완전히 박살이 났을 때 이제 멀리까지 도망가는 거죠. 예. 안전지대까지 도망가는 건데 예. A급 군대는 도망가다가 뭉쳐요. 예. 적절하게 뭉쳐서 심지어는 반격도 하죠. 어, 예. 이런 군대가 이제 최고 A급 군대예요. 어, 그럼 부대 거의 없겠네요. 있긴 있어요. 역사에도. 왜냐하면 야 이건 구글군이라기보다는 두 가지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병사들이 전투 경험이 많아야 되고 예. 간부들이 되게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요즘은 이제 부사관이라고 하는데 좀 하급 장교도 있잖아요. 네. 소대장 있고 부사관이 잘 돼 있는 군대들은 10명, 20명을 대장이 케어하잖아요. 네. 얘들이 똑똑하면 집결해. 이렇게 해서 모여서 간주. 그러니까 하급, 그러니까 뭐랄까. 적은 규모의. 하급 지휘관까지 사명감이 투철하고 훈련이 잘 돼 있고 대우도 좋은 군대는 이게 되고 아. 병사 개개인은 용감해도 군대는 이런 거 있어요. 개개인은 용감했는데 제가 용감한지 아닌지 내가 확신을 못하겠는 거야. 예. 그러면 뭉치지를 못해요. 아. 그럴 때 이제 부사관이나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액션을 하면 모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그걸 이제 옛 어떤 세포라는 말인데 세포들이 잘 돼 있는 군대가 이게 잘 돼요. 아. 역시 다 투자가 돼야 돼. 아. 사령관만 용감하고 병사들이 훈련만 많이 했다고 이런 게 나오질 않아요. 또 되지 않고. 예, 요건 또 병사들도 전투 경험이 있고 그런 부사관까지 깔끔하게 잘 돼 있는 조직. 그러니까 로마군이 최악의 패배가 그 토이토부르크숲 전투라고 예. 완전히 그 게르만족이 꾸민 함정 속 영화같이 예. 함정 속에 들어가서 예. 완전히 선멸된 게 있어요. 어, 예.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얘들이 속지 말라면 그 게임처럼 예. 세트 땅을 세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세트장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속에 집어넣으니까 네. 여기서 공격하면은 절로 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길도 일부러 다 왜곡을 시켜가지고 예. 만약에 이쪽에서 공격하면 저쪽으로 후퇴하겠죠. 오, 예. 그러면 기존 길을 덮어버리고 길을 이렇게 파놓는 거야 일부러. 예. 그러면 가다가 갈라져. 예. 그리고 다 막다른 길이야. 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섬멸하도록 완전히 땅을 다 바꿔. 세트장으로 네. 탄을 집어넣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군이 거기서 깨지니까 뿔뿔이 흩어졌더니 갔더니 전부 뭐 다 함정인 거죠. 오, 예.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섬멸당하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로마군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흔적들이 있잖아요. 예. 뭐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근데 예. 도망가다가 죽은 것도 이제 흔적이 다 남고 아. 거기서 이제 뭐 10명인데 참호를 파고 버텼다. 예. 그런 거는 다 흔적이 남는데 상당수의 로마군들이 그 자기들끼리 뭉쳐서 함정에 걸려서 흩어졌지만 예. 여기저기 뭉쳐서 저항을 하는 흔적들이 쫙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야 역시 얘들이 로마가 조직이 세긴 세구나. 아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게르만판 그
오징어 게임 안에 들어가서 누가 살아남는 하여간 그 전투 구경을. 그 전투 아 굳이 자기들이 같이 싸운 거니까 네. 구경한 건 아니지만 그 토이토브로커스 전투는 전사들 아는 분은 되게 유명한 전투죠. 로마군을 아주 이게 그냥 진 거보다 상대방한테 말려서 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수치스럽고 창피한 건데 이건 완전히 말려가지고 네. 전멸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전투예요. 아 그렇구나. 그거 그러면 그 전투 이후로 로마가 휘청휘청. 아 그 다음 네. 장군은 이제 함정에 안 걸려서 또. 아 그래서 또 다시 또.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로마군이 되게 그지 당시 로마 군단이 전투 경력이 굉장히 많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로마군은 백부장이나 이런 조직이 되게 잘돼 있었고. 네. 그래서 얘들은 급하면 자기들끼리 딱 뭉쳐서 백부장 밑에 모이기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전투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예. 병사들이 이걸 잘하는데 예. 지휘관이 무능했어요. 전투해 본 적도 없고. 예. 그래서 애초에 거기다 그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정찰을 하긴 했는데 약간 잘못한 거죠. 예. 그 다음 지휘관이 와서는 또 이걸 얘들 수법을 아니까 예. 거기에 대응을 해서 아주 이제 게르만족이 된 박살이 납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정찰을 안 보낸 게 아니고 정찰을 보냈는데 네. 게르만 애들이 정찰도 왜냐면 로마군은 기본적으로 훈련이 잘 된 군대니까 네. 정찰할 것도 다 알고 정찰을 피할 수 있도록 땅굴을 파고 매복을 했어요. 아. 근데 이제 바로스가 잘못한 거는 군대를 일렬로 집어넣은 거였어. 이게 막 댓글 나오는 거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바로스요? 바로스? 우리 방송에도 한번 하긴 했는데 네. 정찰을 하고 어쨌든 간에 숲이라는 데는 2열 종대로 지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자체가 군대가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런데 얘가 멍청하게 두 줄로 다 집어넣었다고. 그런데 네. 그런 숲 매복이 위험한 지역은 정찰을 해서 매복이 없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부대를 셋으로 쪼개서 네. 하나를 넣어요. 네. 얘를 기습하면은 뒤에 두 개가 살아 있으니까 네. 매복 자체가 망치거든요. 예. 보통은 통과시켜요. 예. 그 다음에를 공격하거든요. 아. 그러면 얘가 다 매복 같으면 앞에 간 애가 들어오고 뒤에 간 애가 들어오는 거야. 아. 만약에 앞에 간 첫 번째 부대가 공격받으면 무조건 후퇴해서 도망와라. 예. 그러면 뒤에 있는 두 개 부대가 날개를 싸고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얘들을 받아주고 연습하고.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부대가 들어올 때는 똑같죠. 예. 얘가 공격당하면 이제 무조건 앞에 두 개 쪽으로 뛰어오면 예. 얘들은 뛰어오고 두 개 부대가 양쪽으로 들어가서 어머니죠. 아, 그렇게 서로 이렇게 네. 연결할 수 있게. 그건 잘 기본인데 그걸 안 했죠. 근데 이 두 줄로 해서 그냥 쭉 간 네. 거예요. 아. 킹덤에도 이런 만화 그 킹덤에도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킹덤에는 아까 그 선생님이 설명하신 거 있잖아요. 그 후퇴할 때 그 아, 그거요? 그 뭐지? 진영을 짜서 가는 거를 환기 부대라고 그 창의력 구글군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창의력 구글군 있는데 걔네는 무조건 흩어져서 도망가요. 그 오합 지졸처럼. 아, 그걸 몽골군이 쓰던 수법이죠. 그 대신 어디 스팟에 모여요. 아, 그래, 그렇죠. 그래서 그게. 서서히 가가지고 사실은 손해가 없었고 막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그게 임진왜란한테 일본군이 잘했어요. 아, 구글군. 네, 사실 일본군이 전투로 그 걔들이 그건 인정해줘야지. 일본군이 그. 아. 전국 시대하면서 전투 엄청나게 했고 아, 경험이 얘들이 거의 그 얘들은 게 거의 직업군이었잖아요. 예. 사무라이들이 직업 무사고. 예. 그래서 당시 조선 기록들을 보면 일본군하고 싸워서 이겼을 때보다 이겼을 때 더 많이 크게 진다. 왜냐면 맨날 지다가 예. 이기니까 막 흥분에 쫓아가다가 그럼 얘들은 이게 아까 말씀 그런 식으로 퍼져 있다가 예. 또 다시 뭉쳐가지고 예. 그건 항상 두 가지 조건입니다. 병사들이 전투 경험이 많아야 되고 이런 군대장급까지 지휘관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예. 시켜 이걸 그렇죠. 모여라 뭐 해야지 네, 되는 거니까. 보호 잘 되는 부대가 잘해요. 이게 그러니까 막 멘탈이 안 나가야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와중에도 조직에 대한 믿음, 지휘관에 있고. 대한 믿음도 있어야 돼요. 몽골군도 그걸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몇 번 성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또.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는 알아도 못해. 그런 조직과 경험이 없는 군대는 아무리 말로 가르쳐줘도 알아도 못해. 해봐야. 왜냐하면 도망가다가 일로 가자 서로 막 도망갈 때 네. 이게 딱 군대장이 도망간다 쳐요. 네. 그러면 알잖아. 자기 군복 같은 게 틀리니까. 네. 그럼 군대장을 쫓아가야 되거든. 네. 중대장이나 대대장을 쫓아가려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헤매다가 못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가장 이 10명, 20명, 50명 단위의 분대장을 쫓아가야 되거든. 네. 근데 분대장을 못 믿겠단 말이야. 네. 그럼 아무나 쫓아가면 결국은 산산이 흩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 애들은 신뢰가 없고 이게 없는 애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
내가 저 분대장 따라갔다면 나보다 더 겁쟁이라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군대가 쟤를 어떻게 따라가? 아, 그렇죠. 그리고 궁금한 게 전쟁하다가 옷을 많이 그 수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적군 옷을 입고 뒤에서 막 공격하거나 옆에서 막 공격하면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실제로 그걸 잘 안 쓰는 게 네. 본인들도 헷갈려서 자기들도 죽 본인도 헷갈리고 저쪽도 헷갈리고 다 헷갈려서 당연하죠. 이게 난전을 하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게 칼싸움도 말도 안 들린대. 네. 나 아군이 아군이야 그랬다 안 들려요. 아... 우리 영화 보면 왜 영화에는 아군 진지로 막 이렇게 뛰어가면서 나야 그런 듯 막 총 맞아 죽고 막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전투를 좀 해본 병사가 있는 데서 그러면 걔가 듣는데 네. 전쟁터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전투 안 해본 애들은 막 나한테 막 달려. 뭐 이렇게 하든 암호를 하든 어떻게 하든 쏴버려. 그렇죠. 뭐라고 할 수도 없어. 안 들린다니까. 일부 논리적으로 아군이 네. 옆 100명 있었어. 네. 저기 한 명이 이러고 뛰어와. 네. 몇 살이 무서워서 야 니네는 저기 지금 100명이고 쟤가 이러고 뛰었는데 뭐가 왜? 무서워. 근데 그거 그렇게 안 돼요. 걔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병사도 있죠. 예. 근데 안 그런 병사도 있다는 거예요. 아... 아니 뭐 적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아 이게 한 명인데 말이 되냐. 이게 이런 게 안 통한다니까. 걔는 어? 그런 게 안 보여. 그러면 위나라 그 삼국지에서 위나라 부대는 되게 훈련이 잘 돼 있던 게 하우무 풀어주니까 하우무가 막 살려는데 안 쏘고 들여보내. 그러니까 그러는 부대는 잘 훈련된 부대야. 진짜로. 아...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꼭지까지 해봤는데요. 두 시간 걸렸어요. 이게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네 더 이상 하면은 예 맞아요. 이제 전쟁 얘기 너무 많이 하면은 이건 좀 게임 얘기랑 달라서 좀 지루해지니까. 맞습니다. 그럼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시고 아 안 한 게 되게 아쉬운 게 많은데요. 할 만큼 할 것 같은데. 아. 아 이런 거 이제 뭐 오늘은 안 하지만 뭐 뭐가 있었냐면 뭐 읊어도 될까요 제가? 네네. 흥미로운 거는 제갈량이 있어야 관우장비가 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밀덕이 훌륭한 지휘관이 될 수 있을까? 요거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그 밀덕은 지식이 많은데 지랑은 또 관련이 있을까? 지를 잘할 수 있을까? 우리만의 독창적인 전술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네네. 승리와 패배의 기준은 무엇이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인데 그런 이유 뭐 이런 것들 옛날 전쟁은 인권이 없고 잔혹했다? 뭐 이런 거 요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재미있었고요. 그 선생님 그 오늘 좀 소감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아 맞아요. 저희 라이브 할 때 제가 어디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막 말씀들 하셨는데 아, 네. 아 재밌으시죠? 근데 뭐 생각보다 편하고 예, 예. 근데 제가 화면에서 봤을 때도 되게 직접 뵈니까 되게 젊어 보이시네. 아 이 화면으로 좀 약간 늙어 보이네. 좀 나이 들어 보이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훨씬 나이 들어 보인다. 아 그렇구나. 아. 실물로 보면 좀 사실 좀 놀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분이야 동생이야 막 처음에 그랬는데 아 그렇구나. 아무튼 그리고 네.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네. 저도 되게 부담 없고 사실 우리 채널이 좀 딱딱하다는 말이 많아서 아, 네. 이걸 어떻게 좀 말랑말랑하게 하는지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네. 오늘 여기 와서 지금 많은 좀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6개월 후에 달릴 거야. 뭐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요.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 점에 대해서 되게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7시 들어가기 전에 한 30분, 40분 전부터 선생님이 한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강연을 하시는 것처럼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한 그것까지 포함하면 2시간 한 30분, 40분가량을 계속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모시고 싶고 야 여기 댓글은 근데 되게 재밌다. 그죠 뭐 병거나 뒤질래 뭐 이런 거 뭐 지만 들어 뭐 이렇게 우리 라이브는 저런 말들을 안 해. 되게 이렇게 그냥 질문만 그냥 하니까 사실 아 그게 차이구나.
여기는 차라리 너만 듣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좀 편한데 저희 댓글은 되게 좀 진지한 분들이 많아서 계속 질문만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 보면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왜냐면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말도 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런데 여기는 일단은 뭐 잡담하다니까 제가 좀 편하네요. 좀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좀 좋았다고 하시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좀 아무래도 그 제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애초에 기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애초에 농담 따먹기 하려고 온 사람들이 전문적인 어떤 선생님들의 지식을 이제 들으면은 그냥 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좀 재밌게 보고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라이브 나도 이런 게 더 편하게 나가는데 뭐가 좀 다른가 했더니 이게 숨쉴 틈이 있구나 여기는 차라리. 저희는 계속 질문 오고 질문 대답이 못 돌아가면 또 오니까 내가 그거에 부담 머리를 맞아. 반만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하면 내가 사실 여기서 두 시간인데 우리 라이브는 내가 두 시간 했으면 거의 탈진 뻗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에너지가 또 달라요. 예, 그래서 요즘은 내가 체력이 약한 것보다 걱정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내가 해보니까 여기에 한 네 배 정도 드는 것 같아 우리 라이브는. 예. 그리고 저도 그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좀 그냥 편하게 해도 방송 끝나면은 그 되게 피로도가 몰려와요. 이게 네. 방송 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도 모르게 에너지가 되게 막 많이 나가거든요. 별거 안 해도. 그럼 8시간 하고 아 제가 내일도 뭐가 좀 있어서. 네. 다음에 뭐 기회가 된다면 아예 좀 앞뒤로 좀 널널한 시간대로 네,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선생님 모시고 재밌는 얘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고요. 또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